위험한 독신녀 정이현. 그녀는 변한 것이 없었다. 어깨를 덮는 긴 생머리를 찰랑거리며 약속 장소에 나타난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방긋 미소 지었다. 현주 맞지? 어쩜 세상에, 얼굴 너무 많이 상했다. 못 알아볼 뻔했잖아. 나는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품이 헐렁한 청재킷과 청치마, 드라이어로 한껏 세운 뒤 헤어스프레이를 뿌려 닭볕을처럼 빳빳하게 고정시킨 앞머리, 발목까지 올라오는 흰색 캔버스 천의 농구화까지, 양채리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1989년의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타났다.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며칠 전 저녁 무렵이었다. 처음에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지 15년째였다. 그리고 같은 고등학교와 같은 대학을 다녔을 뿐 학창 시절에도 우리는 개인적인 통화를 나눌 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 섭섭하네. 정말 내 목소리 모르겠어? 끝이 길게 늘어지는 말투에서 어리광이 잔뜩 배어났다. 퇴근길이 지하철 2호선 안이었다. 중년 사내 하나가 등 뒤에 바싹 붙어선 채로 신문을 펼쳐 읽고 있었다. 나는 무례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새로 산 트렌치코트의 옷깃을 단정히 여미면서 핸드폰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미안합니다. 전화가 잘 안 들리네요. 나중에 다시 걸어주시겠어요? 어머, 여보세요. 현주야, 이현주. 전화를 끊으려는 찰나 저쪽에서 다급하게 내 이름을 불렀다. 나 채린이야. 좀 이따 다시 걸게. 꼭 받아줘야 해. 잠시 멍해졌다. 채린이라면 그 양채린밖에 나는 다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지하철역에서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는 긴 산책로로 이어져 있었다. 30여 분이 지났지만 자신을 양채린이라고 밝힌 여자는 다시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다. 좀 망설이다가 나는 핸드폰에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자마자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네? 여보세요? 나보다 한 옥타브는 높은 여중생 같은 목소리였다. 나라는 것을 확인하자 그녀는 꺄! 호들갑스러운 탄성을 뱉어냈다. 어머어머, 현주야, 채린이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 스스로를 채린이라고 칭하는 유아스러운 말버릇이라니. 송화기 너머의 여자는 양채린이 분명했다. 네가 좀 전에 나한테 걸었었잖아. 그 전화번호가 휴대폰에 찍혀 있으니까. 어머, 웬일이니? 그런 게 다 있어? 역시 우리나라가 최고야. 귀국하니까 다들 전화기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것도 정말 신기하던데. 아무튼 현주야, 너무너무 반가워. 채린이 브라질 교포와 결혼하여 리우데자네이루인지 어딘지에 정착했다는 소문은 오래전에 전해들었다. 그녀에 대한 풍문이 대개 그렇듯 발원지가 어디인지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10여 년 전부터 한국에 머물고 있지 않았던 것만은 확실했다. 한국에 있었다면 그동안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숨어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양채리는 그런 존재였다. 그래, 반갑다. 너 이민 갔다는 얘긴 들었어. 한국엔 꽤 오랜만에 나온 거지? 어우, 아니야. 또 소문이 이상하게 났나 보네. 채린이 그냥 잠깐 갔다 온 거야. 한 1년? 거기 나 아니면 죽는다는 남자가 하나 있었거든. 불쌍해서 웬만하면 잘해볼까 했는데 근데 좀 겪어보니까 이건 정말 아닌 거야. 채린이랑 너무너무 안 맞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지 뭐. 묻지 않아도 제잘제잘 작은 새처럼 뒤적이는 그 버릇도 여전했다.
체린이 밝히는 자신의 근황은 내가 주워들었던 소식과는 많이 달랐다. 아마 한국에 들어오게 된 구구한 사연을 설명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하긴 원래 복잡한 것이라면 질색하는 아이였다. 이혼이라도 했다는 건지 자식은 없는지 파편적인 호기심이 들었지만 더 이상은 묻지 않았다. 진실이 무엇이든 어차피 나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내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어? 학생 수첩에 적어놨었지. 너희 집에 했더니 어머니가 받으셔서 이 번호 알려주시더라. 근데 너무너무 이상한 거 있지? 글쎄 그 많은 동창들 중에 전화 연결되는 애가 하나도 없는 거야. 다들 전화를 안 받거나 그런 사람 안 산다고 하더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다. 십수년 전과 똑같은 곳에서 그대로 붙박이장처럼 늙어가는 여자가 나 말고 또 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나랑 친했던 미진이 알지? 걔네 집에 전화했더니 글쎄 미진이가 그새 시집을 갔다네. 남편 따라서 중국 가서 산대. 아우 정말 황당해서 죽는 줄 알았어. 어쩜 나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체린이 말하는 것은 서양화과의 윤미진인 것 같았다. 29쯤에 회사로 보내온 윤미진의 청첩장을 받은 기억이 났다. 예식 시간이 당직과 겹쳤고 굳이 무리하여 참석할 만한 사이도 아니었으므로 참석하는 다른 동창편에 축의인만 보냈었다. 그때만 해도 아직 한 계절에 한두 번씩은 동창들이 청첩이 날아오곤 하던 무렵이었다. 기념사진 찍는데 친구가 몇 없어 시집 측으로부터 흉을 잡혔다는 신부의 얘기를 듣고는 보험이나 투자 차원에서 초대받은 결혼식마다 열심히 얼굴을 내밀던 시절이었다. 쓴 웃음이 났다. 이제 어쩌면 나와는 영원히 상관없을지도 모르는 막막하고 먼 세계의 질서였다. 체린이 더없이 애틋한 음성으로 나를 불렀다. 현주야, 진짜 진짜 보고 싶다. 우리 언제 만날까? 슬슬 피곤해지고 있었다. 어느새 집 앞이었다. 어서 이 뜬금없는 통화를 끝내고 싶어서 나는 자분자분 그러나 단호히 말했다. 그래, 언제 한번 보자. 정말? 체린이는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아. 그 다음 날도 괜찮고. 참, 현주는 직장에 다니니까 일요일이 제일 편하겠구나. 그렇지. 이번 주 일요일에는 성당에 한번 나가볼까 했는데 괜찮아. 그 다음 주부터 가지 뭐. 이번 주엔 그냥 너랑 만나서 맛있는 거 먹을래. 난감했다. 언제 한번 보자 라는 문장은 이를테면 언어적 관습이었다. 그것은 굿바이의 이음 동의어인 동시에 See you later의 번역어였다. 피차 부담 없이 부드럽게 전화를 끊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인 것이다. 일요일 오후는 안 된다고 둘러댈 만한 어떤 핑계거리도 준비해 두지 않았으므로 나는 체린의 제의에 얼결에 동의했다. 일요일 오후라면 어차피 아무런 약속도 없었다. 약속 장소를 정하는데 핀트가 자꾸만 어긋났다. 현주야, 우리 그럼 명동 클라라에서 만나자. 피은행 본점 옆에, 알지? 클라라라는 카페는 10여 년 전에 사라졌고 피은행이 다른 은행과 통폐합되어 시중에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은 이미 1990년대 후반의 일이었다. 내가 말하는 스타벅스나 커피빈 같은 상호를 그녀는 아예 처음 듣는 눈치였다. 브라질이라고 저런 다국적 브랜드가 진출하지 않았을 리 없을 텐데 좀 의아했다. 이상하다. 난 명동 되게 잘 아는데. 아, 역시 서울은 너무 빨리 변한다니까. 체린이 풀 죽은 음성으로 중얼거리다 말고 갑자기 의기양양해 소리쳤다. 백화점. 백화점은 그대로 있는 거지? 우리는 결국 명동 L백화점 정문 앞을 약속 장소로 정했다. 20대와 30대를 통틀어
6개월이 넘도록 지속적인 데이트를 하고 딥키스 이상의 육체적 관계를 가진 상대는 총 3이었다. 한 명은 입학 점수가 낮은 학교의 졸업생이어서 또 한 명은 누이만 셋을 둔 외아들이어서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아버지의 외도로 부모가 이혼한 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엄마는 그들을 몹시 싫어했다. 엄마는 딸의 남편감으로 흠이 없는 청년을 바랐을 것이다. 어떤 불운과 악행의 가능성도 지니지 않은 남자. 그런 남자가 현실에 존재한다면 말이다. 나는 그들 중 누구와도 섹스를 하지 않았다. 결혼이 늦은 것을 제외하고는 나는 내가 비교적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한글은 6살에 깨우쳤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다음부터는 항상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가고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을 하는 것처럼 생의 전체 주기에서 결혼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하는 사회 일반의 관습에 대해 삐딱하거나 반항적인 견해를 품은 적도 없었다. 본격적인 맞선 시장에 진출한 건 32번째 생일이 지나면서부터였다. 끝이 나지 않는 지루한 게임은 벌써 몇 해 동안 쉼 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 39살이며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영업사원이라는 오늘의 파트너는 이미 R호텔 로비 라운지에 도착해 있었다. 웨이트레스가 나를 자리로 안내해 주었다. 한 발짝 앞서 걷는 웨이트레스의 허리가 중국 인형처럼 잘록했다. 노숙해 보이는 연회색 투피스를 선택한 것이 좀 후회되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선 남자는 좋게 190cm는 넘어 보이는 장신이었다. 목에 매달린 빨간 넥타이가 아동복 사이즈의 그것처럼 앙증맞았다. 남자는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수다스러운 편에 속했다. 자신의 회사 생활과 최근에 관람한 액션 영화, 좋아하는 술안주 취향에 이르기까지 화제를 종횡무진 가로지르며 끊임없이 떠들어댔다. 가벼운 고갯집과 사려 깊은 미소로 대응하면서 나는 앞자리에 남자를 찬찬히 관찰했다. 1.5초의 첫인상으로 가부를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엄마는 누누이 강조하곤 했다. 어묵꼬치처럼 매듭없이 긴 손가락, 깨알같은 블랙헤드로 뒤덮인 콧잔 등 크게 웃을 때마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황금 재질의 어금니, 그래도 쌍꺼풀이 없는 큰 눈은 제법 어글어글하고 둥근 턱선이 선량한 느낌을 주는 얼굴이었다. 중매쟁이의 말에 의하면 남자는 막내 아들인데다 연봉도 적지 않다고 했다. 결혼이 늦어진 것은 단지 때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남자는 자신이 담배도 술도 좋아하지 않으며 신실한 장로교 신자이므로 일요일에는 꼭 아침 예배에 참석한다고 강조했다. 현주 씨는 종교가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교회에 다닐 의향이 있으십니까? 나는 엉겹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가 나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호감을 품은 것처럼 보였으므로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졌다. 이 남자 정도면 현재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일지도 몰랐다. 저희들끼리 있을 때면 저 나이에 멀쩡한 총각이 가당키나 하냐고 수군거릴 게 틀림없는 기혼녀 친구들이 내가 불과 한 살 연상의 미혼남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궁금했다. 그러나 헤어질 때 남자는 애프터에 대한 언질을 하지 않았다. 처음 만나서는 함께 밥을 먹는 게 아니라더군요. 시장하실 테니 그만 들어가 보시죠. 뒤돌아 걸어가는 남자의 완강한 등짝을 바라보면서 그제야 나는 아직 저녁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명치가 묵직하게 절여왔다. 거실은 종유동굴처럼 컴컴했다. 전등 스위치를 올리는 것과 동시에 살짝 열린 안방 문틈으로 중년 여자들의 흐드러진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밤 8시 45분.
엄마가 한창 일일 연속극에 몰입해 있을 시간이었다. 엄마의 일과는 드라마와 함께 진행되었다. 아름다운 이혼녀가 몰락한 전남편과 능력있는 새 애인 사이에서 방황하는 아침 드라마로 하루를 출발하여 낮 동안에는 지나간 드라마들을 재탕해주는 케이블 방송에 채널을 고정시켜 두었다. 딸부잣집 다섯 딸들이 좌충우돌 로맨스를 그린 3년 전의 주말 연속극. 출생의 비밀을 모른 채 사랑을 나누는 이복남매의 비련을 다룬 5년 전의 미니 시리즈를 환자용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온종일 보고 또 보았다. 때로는 여자 주인공의 대사를 한 템포 빨리 줄줄 읊어대기도 했다. 100kg에 육박하는 육중한 몸으로 김희선과 최지우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엄마. 긴 백발을 아무렇게나 틀어올리고 하루에 두 번씩 제 검지 끝을 바늘로 찔러 혈당 검사를 하는 엄마. 당뇨에 좋다는 누에고치 가루와 다디단 초콜릿 케이크를 동시에 입속에 쳐넣는 엄마. 새끼 발가락 끝부터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있는 엄마. 나는 그 여자가 끔찍하게 지겨웠다. 식탁의 냄비 안에는 도가니탕으로 추정되는 희뿌연 뼈국물이 담겨져 있었다. 한 숟갈 떠먹어보았다. 차가운 국물에서는 누리고 비린 맛이 났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냄비를 데웠다. 밥을 말아 김치도 없이 깔깔한 입안으로 떠넣고 있는데 엄마가 다리를 절룩이며 부엌으로 나왔다. 드라마가 끝나고 9시 뉴스가 시작된 모양이었다. 밥도 못 얻어먹고 들어왔냐? 나는 못 들은 척 숟가락질에 열중했다. 씹히지도 않은 밥알들이 목구멍 속으로 후루룩 넘어갔다. 말 좀 해봐라. 이번엔 또 어떤 놈이 나왔는데? 호기심 어린 눈동자를 굴리는 엄마에겐 딸이 100번 선본 여자 따위의 제목을 단 드라마의 노처녀 여주인공으로 보일지도 몰랐다. 뻔하다, 그런 놈. 만날 것도 없다. 여자는 자존심이 제일이야. 아무리 사내가 없어도 그렇지. 어디 밥도 안 사 먹이는 놈을 만나냐? 아, 이년아, 좀 천천히 먹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서 엄마는 냉장고에서 김치 보시기를 꺼내어 국그릇 옆으로 밀어놓았다. 물기 없이 말라비틀어진 김치 꽁다리들을 보자 입맛이 확 달아났다. 착각하지 말아요. 그 사람이 미쳤다고 날 만나준대요? 아니, 네가 어디가 어때서?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마흔이 코앞인데다. 더 이상의 말은 속으로 삼켰다. 뱉어내봐야 엄마의 히스테리만 유발할 뿐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었다. 독한 년, 엄마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도 없는 년, 손자 하나 못 안겨주는 주제에 조동이만 살아있는 년. 끝도 없는 그런 넋두리라면 이제 지긋지긋했다. 나는 맥없이 밥 숟가락을 움직였다. 참, 내가 말 안 했나? 어제 누가 너 찾는 전화했었는데. 양채린이라면 옛날에 걔 아니냐? 미술선생 가정 깨뜨리네. 엄마, 걔도 아직 시집 안 갔냐? 하긴 아주 야들야들 살랑살랑 둔갑한 구미호 같은 목소리를 들으니까 못해도 서너 번은 갔다 왔을 것 같더라. 그런 엘랑은 멀리하는 게 상책이야. 집 어른 남주는 거 아니거든. 왜 그때 그 미술 선생 댁은 약까지 먹었다고 소문이 자자했지 않냐? 썩지 않는 방부제라도 복용하는 사람처럼 엄마는 시간의 저편으로 흘러가버린 예전의 일들을 머릿속에 소상히 저장해두고 있었다. 20년 가까이 된 일이었다. 오드리 헵번의 열렬한 팬이던 40대의 미술선생이 체린에게 리틀 오드리라는 별명을 지어주고 방과 후면 미술실로 불러 초상화의 모델로 삼았던 것은 여고 2학년 즈음이었다. 당시를 풍미했던 루머대로 둘이 정말로 모종의 관계였는지는 분명치 않았다. 귀찮아 죽겠는데 선생님이 자꾸 미술실로 오라고 그러는 거 있지? 그 선생님
꼭 무슨 예술가처럼 한 시간 동안 구도만 잡는 거야. 날더러 움직이지 말라고 하고. 체린은 그렇게 투덜댔었다. 체린과 단 5분이라도 같이 있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녀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예쁘고 착한 소녀의 비극은 다만 머리가 나쁘다는 것뿐이었다. 나는 엄마가 맹신하는 기억 저장고의 오류를 살짝 바로잡아 주었다. 그 선생님이 이혼한 건 우리 졸업하고 한참 지난 다음이에요. 엄마가 코웃음을 쳤다. 순진한 소리 마라. 너는 세상을 너무 몰라. 그러니 아직까지 이 모양이지. 그래, 그럴지도 모른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국그릇의 건더기를 개수대에 쏟아부었다. 그녀는 변한 것이 없었다. 어깨를 덮는 긴 머리를 찰랑거리며 약속 장소에 나타난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방긋 미소지었다. 현주 맞지? 어쩜 세상에. 얼굴 너무 많이 상했다. 못 알아볼 뻔했잖아. 나는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품이 헐렁한 청재킷과 청바지, 드라이어로 한껏 세운 뒤 헤어스프레이를 뿌려 닭볕을처럼 빳빳하게 고정시킨 앞머리, 발목까지 올라오는 흰색 캔버스 천의 농구화까지. 양채리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1989년의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타났다. 지금이 2004년 늦가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너무너무 반갑다. 그치? 다감하게 내 팔짱을 끼며 그녀가 활짝 웃었다. 근처의 음식점에 마주 앉고 나서야 비로소 체린의 얼굴을 제대로 뜯어볼 수 있었다. 내 기억 속에 그녀는 복숭아빛이 도는 통통한 뺨과 삶은 메추리 알의 껍질을 벗겨놓은 것처럼 잡티 하나 없이 보들보들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 테이블 맞은편에 다리를 꼬고 앉아 우동 면발을 젓가락에 말아 올리고 있는 38살의 양채린. 예전처럼 자르르 윤기가 흐르지는 않았지만 해맑은 낯빛은 여전했고 귀염성 있게 반듯반듯한 이목구비도 그대로였다. 세월의 잔인한 흔적이 체린만 슬쩍 비껴간 것 같았다. 아무리 예리한 눈썰미를 가진 사람이라도 내 후년의 40줄에 들어서는 그녀의 나이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혹시 저 시대착오적인 머리 모양과 우스꽝스러운 옷차림 덕분일까? 문득 어지러웠다. 그녀는 제 몫에 튀김우동을 맛깔스럽게 먹는 틈틈이 나와 눈을 맞춰가며 자꾸 배시시 웃었다. 왜 그렇게 웃어? 그냥 너를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참 좋다. 눈가에 부채꼴 모양의 주름을 만들며 눈웃음을 치는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찻집에서 체리는 파르페를 먹고 싶어 했지만 아르바이트생이 고개를 가로저었으므로 아쉬움이 역력한 표정으로 아이스크림을 선택했다. 나는 얼음이 가득 든 차가운 녹차를 시켰다. 왠지 심한 갈증이 났다. 체리는 연신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 실내가 아니라 꼭 환한 공원 한가운데 나와 있는 것 같아. 요즘에는 어디나 다 이렇던데. 그래도 카페가 좀 아늑하고 어두컴컴해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옛날에나 그랬지. 요새 애들은 답답한 거 질색하잖아. 대화가 뚝 끊겼다. 딱히 둘 사이에 공유되는 화제가 있는 게 아니었으니 당연했다. 아직 10대로 보이는 옆자리의 소녀들이 살벌하게 직각으로 올려붙인 체린의 앞머리를 흘끗거리며 노골적으로 킥킥댔다. 우리 엄마는 내가 창피하대. 체린이 아이스크림 스푼을 핥으면서 불쑥 말했다. 그래서 그런지 나를 자꾸만 피해. 하긴 나도 이해는 해. 남자 따라서 그 멀리까지 갔다 왔으니. 날 보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겠어. 그때 울 엄마가 되게 말렸거든. 엄마 말 들을 걸. 바보처럼.
돌아와 봤더니 그새 우리 엄마 많이 늙었더라. 별로 오래 있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그러더니 어깨를 으쓱 올렸다 내리면서 중얼거렸다. 그래도 생활비는 보내줘. 참, 나 요즘 따로 나와 살거든. 엄마도 그러라고 하고 또...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결혼 안 한 아가씨가 집 나와서 따로 사는 게 남의 눈에 이상하게 보인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 그 정도 컨트롤은 나 혼자 알아서 해야지. 체리는 마치 제가 스물 대살 먹은 씩씩한 처녀라도 되는 양 얘기하고 있었다. 나는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럼 앞으로는 한국에 쭉 머물 거야? 안 그래도 직장 알아보고 있어. 너도 알다시피 내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컸잖아.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 대학 때 아빠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 하시던 일도 예전에 접으셨거든. 얼른 자립해서 엄마 짐 덜어드려야 하는데 진짜 걱정되는 거 있지? 그녀는 혀를 쏙 내밀면서 애교 있게 덧붙였다. 솔직히 대학원 가볼까도 했는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공부 쪽에는 영 젬병이잖아. 뭐가 뭔지 점점 더 알 수 없었다. 일찌감치 결혼한 동창들은 벌써 중학생 아이를 두고 있었다. 온실 속의 화초라거나 자립 따위의 단어는 자식들에 관한 얘기를 할 때나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우리 애를 온실 속의 화초를 키워서 걱정이야. 자립정신이 부족할까 봐서 라고 해야 어울리는 나이인 것이다. 관자놀이가 지끈지끈거렸다. 현주야, 체린이 지금 진짜로 행복하다? 나 예전부터 너랑 친해지고 싶었거든. 너는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고 또 기댈 수 있는 언니 같아서 같이 있으면 마음이 되게 푸근해져. 참, 너 남자친구 있어? 결혼했느냐는 질문이 아니라 남자친구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것은 꽤 오랜만이었으므로 좀 당황스러웠다. 나는 어설프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체린이 손뼉까지 치며 반색했다. 어머, 잘 됐네. 내 남자친구한테 너 소개팅 시켜주라고 할게. 나 요즘 사귀는 사람 되게 멋지다. 히히. 천진난만하게 입술을 움직거리는 체린과 헤어져 집에 돌아오는데 어릴 적 놀이공원 유령의 집에서 친구 손을 뿌리치고 도망쳐 나왔을 때처럼 뒤통수가 영 찜찜했다. 고1과 고2 때 같은 반이었고 같은 대학에 진학해서도 동문회 등을 통해 꾸준히 만나기는 했으나 나는 한 번도 체린을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여자아이들이 많이 모인 집단에서는 어디나 함께 몰려다니며 도시락을 먹고 여가 시간을 보내는 소집단들이 생긴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양채리는 여고 3년 내내 어떤 소그룹에도 속하지 않았다. 어떤 소그룹에서도 채린을 자신들의 멤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W 여자 고등학교의 신입생 입학식에서부터 채린은 한눈에 확 뜨일 만큼 예쁜 아이였다. 교복 자유화 시대였다. 꽃샘바람이 휑휑 불어대는 운동장, 목까지 올라오는 털 스웨터와 겨울 점퍼를 입은 고만고만한 단발머리들 틈에서 진회색 모직 스커트 정장을 갖춰 입은 소녀의 우아한 자태는 단연 돋보이는 것이었다. 재킷 속에 받쳐 입은 나팔꽃처럼 둥글고 넓은 칼라의 흰색 블라우스는 여학생 잡지 속 하이틴 모델들이 즐겨 입는 아이템이었다. 오래지 않아 그녀가 별의 딸이라는 소문이 쫙 퍼졌다. 아버지는 2스타인지 3스타인지 아무튼 육사 출신의 촉망받는 장군이며 어머니는 신문에도 몇 번 난 적이 있는 패션 디자이너라고 했다. 청소년 드라마에나 등장할 만한 근사한 조합의 부모였다. 한 반에 두어 명씩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이현주, 김은정, 박선영이 아니라
이름마저 독특한 양채린이었다. 공주가 될 만한 요건을 완벽히 갖춘 그녀는 그러나 퍽 의외의 성격을 소유하고 있었다. 새침하지도 않았고 내숭을 떨지도 않았다. 아무에게나 스스럼없이 제재거리고 누구한테나 무람없이 구는 체린은 오히려 푼수에 가까웠다. 많은 아이들이 체린의 주변에 몰려들었다. 선거 대신 자신의 재량으로 학급 임원을 임명하면서 담임은 나를 부반장으로 그녀를 총무로 지목했다. 총무는 반장과 부반장 다음인 반의 세 번째 서열이었다. 연합고사 점수 순이다. 아직은 서로를 잘 모를 테니까 불만 없지? 학급의 구성원 누구도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체리는 반을 위해 열성적으로 봉사했다. 학기 초에 시행하는 반대항 환경 미화 대회를 위하여 며칠 동안이나 밤늦게까지 교실에 남아 일했고 연보라색 레이스가 달린 교탁보와 전신 거울을 자비로 장만하기도 했다. 체린의 아버지는 교원의 육성회장 자리를 흔쾌히 수락하였다. 이상한 징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영어교사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막 부임한 젊은 남자였는데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열정적인 의지를 틈틈이 아이들 앞에 드러내곤 했다. 그가 벼랑간 체린을 일으켜 세워 교과서를 읽어보라고 시켰을 때 나는 그 선생이 체린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데 대해 질투를 느꼈다. 어렵지 않은 문장이었다. 중학교 2학년 수준이면 유창하게 발음할 수 있는 영어 문장을 더듬더듬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체린을 보면서 교실 안에는 잔잔한 파문이 일었다. 그만. 됐다. 양체린, 다음엔 예습 좀 해봐라. 그런데 너 오늘 아침에 학교까지 어떻게 왔지? 영어 선생의 느닷없는 질문에 체리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자동 인형처럼 눈만 깜빡깜빡거렸다. 그가 한 말은 딱 한마디였다. 학생이면 학생답게 버스를 타고 다녀야지. 체린이 검은 세단의 뒷자리에 앉아 등교하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나뿐만은 아닌 모양이었다. 체린의 얼굴이 석류처럼 붉게 변했으나 그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거나 적의를 표현하는 대신 온순하고 고분고분한 음성으로 네 라고 대답했다. 그것이 체린이었다. 체린과 관련된 본격적인 소문은 2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후 교실 뒤쪽에서부터 은밀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담임의 책상을 청소하던 한 아이가 1학기 기말고사에 학급 등수가 적힌 교사용 성적표를 몰래 훔쳐보았다고 했다. 입학 때부터 1, 2등을 다투었던 반장과 내가 나란히 1, 2등을 나누어 가졌고 그리고 3등은 양채린이 아닌 다른 아이라고 했다. 채린의 이름은 10등 안에도 들어있지 않았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학급 정원 62명 중에 양채린은 62등이라고 했다.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결국 이런 거였어? 우리 반 1등부터 꼴등까지 한 줄로 세우면 양채린 뒤에는 대걸레랑 주전자밖에 없겠네. 채린의 별명은 졸지에 대걸레가 되었다. 그 별명은 그 후로도 줄곧 체린의 뒤를 따라다녔다. 오랫동안 그것은 공공연하게 중의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날의 맞선 남이 연락을 해올 줄은 미처 몰랐다. 가진 것 중에서 가장 높은 하이힐을 신고 나갔는데도 내 키는 남자의 어깨에 겨우 닿을락 말락했다. 남자는 본격적인 탐색 모드를 가동하기 시작한 눈치였다. 호러머니가 계시다고 들었는데 건강하신가요? 혈당이 좀 높으세요. 그래요? 당뇨는 유전이 아니던가요? 저희 집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말입니다. 그럼 생활은 전적으로 현주씨 월급으로 하는 건가요? 전부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남기신 작은 건물에서 월세가 들어와요. 어머니가 공무원으로 퇴직하셨기 때문에 연금도 나오고요.
오호, 그럼 저축액이 상당하시겠군요.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그 연금은 자식에게 승계되는 건가요? 끝이 두려워지는 문답이었다. 그러나 결혼 경력이 없는 39살의 총각이 흔한 것은 아니었다. 현실을 냉정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괴롭지는 않았다. 체리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왔다. 현주야, 뭐해? 지금 좀 바쁜데? 어머나 미안해. 이따가 다시 할게. 황급히 물러갔다가도 두어 시간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전화를 했다. 스토커가 따로 없었다. 통화가 되지 않으면 휴대전화 사서함에 음성 메시지를 남겨놓았다. 아아, 여보세요? 아아, 이건 녹음되는 건가? 현주야, 우리 언제 볼까? 나는 내일, 모레, 글피 다 좋은데. 현주야, 네가 회사 일이 많이 바쁘면 체린이가 회사 앞으로 놀러 갈까? 정말로 체린은 회사 앞으로 나를 찾아왔다. 공교롭게도 키다리 남자와의 데이트가 있는 날이었다. 이번에는 헤어스프레이를 덜 뿌렸는지 앞머리가 좀 죽어 있었다. 어쨌든 보기에 한결 나았다. 어깨에 패드가 들어간 큼지막한 연노란색 재킷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옷이었다. 어쩌지?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하는데. 아니야, 괜찮아. 괜히 귀찮게 해서 미안해. 나는 그냥 너 보고 싶어서 그래서 한번 와본 거야. 같이 갈래? 힘없이 돌아서는 체린을 왜 다시 불러세웠는지 나도 모르겠다. 뒤돌아 걸어가는 그녀의 조붓한 어깨에서 치명적인 것을 잃어버린 어린 동물의 위태로움을 느꼈다는 것 말고는. 남자는 별로 싫어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친구 사이인데 많이 다르시네요? 라고 코멘트했을 뿐 나와 체린의 관계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지도 않았다. 그가 화장실에 간 사이 체린이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현주야, 너 진짜 저 아저씨랑 사귀는 건 아니지? 대답 대신 나는 맥주를 들이켰다. 체린과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목이 바짝바짝 탔다. 솔직히 나도 옛날에 이런 연애 해봤거든. 그런데 나중에 여자만 너무 힘들게 돼. 이번에는 제법 걱정어린 말투였다. 도통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체린을 이리 데려온 데 대해 이미 스멀스멀 후회의 감정이 밀려오는 중이었다. 막상 남자가 자리에 돌아오자 체린은 제가 언제 그런 내색을 했냐는 듯 여성스럽고 살갑게 굴었다. 오징어도 먹기 좋게 찢어놓고 낙지 소면의 사리도 젓가락을 들고 직접 비볐다. 남자가 재미없는 농담을 할 때마다 한 손을 입에 대고 과장되게 즐거워하는 체린의 태도에는 수줍음과 아양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는데 의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자연스레 몸에 밴 자세 같았다. 생각보다 체리는 술이 세고 남자는 약했다. 맥주 두어 잔에 벌겋게 취기가 오른 남자는 했던 말을 두어 번씩 되풀이했다. 뭔가 불안하다고 느낀 순간 내 전화기가 요란하게 진동했다. 어디냐? 엄마가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다. 나는 수화음의 볼륨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깐만요. 나를 쳐다보지 않고 남자는 혀가 꼬이는 바람으로 보험 사기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떠들어대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남편을 죽인 거예요. 차로 완전히 진뭉개고 지나간 거죠. 어머나 세상에. 체린이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놀라는 시늉을 했다. 떨떠름한 기분을 가누지 못하면서 나는 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왜 아직 안 들어오냐? 오늘 늦을 거예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선 보는 날도 아닌데 무슨 약속이 있어?
누구 만나는데? 엄마는 마치 여학생을 단속하는 기숙사 사감처럼 집요하게 캐물었다. 나는 수화기를 귀에서 떼고 입술을 깨물었다. 너 혹시 그 밥도 안 먹이고 들여보낸 보험회사 놈 만나는 거 아니냐? 그런 쓸데없는 놈 만나고 다니려거든 얼른 들어와서 혼자 있는 엄마 저녁이나 챙길 것이지. 천하에 이기적인 것 같으니라고. 나는 더 견디지 못했다. 내가 그 남자 만나는 거 엄마가 봤어요? 그리고 지금 아무 남자나 나 만나준다 그러면 고마워서 춤출 일이지. 엄마는 지금 내가 몇 살인지 몰라요? 아니 인연이 말 듣고 하는 것 좀 봐. 지가 못 나서 남들 다 가는 시집 못 가놓고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 엄마가 언제 그런 걱정했어요? 나를 못 잡아둬서 안달이면서. 내가 아주 그 보험쟁이한테 정신이 나갔구나. 아이고 저 순진한 년. 그놈이 보험 들어달라고 수작 부리는 건지도 모르고. 내 사생활이에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요. 아니 이게 미쳤나? 아이고 혈당 올라간다. 아이고 죽겠다. 전화기 폴더를 힘껏 닫아버리고 나는 화장실로 달려갔다. 조도가 낮은 형광등, 지저분한 거울 속에서도 뺨의 기미 자국과 눈 밑의 그늘이 선명해 보였다. 테이블에 돌아와 보니 아수라장이 벌어져 있었다. 맥주 거품을 뒤집어 쓴 남자가 황망하게 입을 벌린 채로 앉아 있었다. 머리에서 뚝뚝 맥주물이 떨어졌다. 흡사 비눗물에 빠진 기린의 몰골이었다. 체린 앞에 놓인 500cc 잔은 텅 비어 있었다. 불안스레 눈동자를 굴려대던 체린이 엄마 닭을 만난 병아리처럼 내 등 뒤로 얼른 숨었다. 현주야, 나 안 그러려고 했는데 이 아저씨가 자꾸 나를 만지려고 해서 나는 너 때문에... 가쁜 호흡 때문에 알아듣기 힘들었다. 아니, 이 여자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줌마가 먼저 살살 눈웃음 쳤잖아. 정신을 좀 차렸는지 남자가 벌떡 일어섰다. 그는 제 앞에 술잔을 사납게 움켜쥐었다. 미처 말릴 틈도 없었다. 벽에 부딪힌 유리잔은 단번에 박살이 났다. 아, 체린의 비명이 비현실적으로 울려 퍼졌다. 벽을 타고 흘러내린 액체가 나무바닥을 흥건히 적셨다. 차가운 맥주방울이 내 울수의 토에도 적잖이 튀었다. 물빨래도 불가능한 옷이었다. 직원 몇이 달려와 우리 테이블을 에워쌌다. 그중 가장 체격이 큰 남자 직원을 향해 나는 또박또박 부탁했다. 죄송하지만 경찰을 불러주시겠어요? 이것들이 아주 쌍으로 미쳤군. 남자가 재수 옴붙었다는 표정으로 쌩하니 도망가 버린 다음에도 오래도록 체리는 내 어깨에 이마를 묶고 있었다. 거리를 걸으면서도 연신 용서를 구했다. 미안해 현주야. 진짜 미안해. 할 수 없지 뭐. 무뚝뚝한 대답이었지만 그녀는 꽤나 감격한 눈치였다.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다시는 저런 느끼한 아저씨 만나지 마. 우리 25살이잖아. 그렇게 급한 나이도 아니야. 도로 위는 전조등을 밝힌 자동차들로 뒤엉켜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마른 침을 삼켰다. 방금 뭐라고 했어? 우리가 몇 살이라고? 25살. 뭐가 잘못되었느냐는 시선으로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다. 티 하나 없이 무고한 눈망울이었다. 그럼 올해가 몇 년도야? 1991년이잖아. 세상에서 제일 쉬운 대답을 했다는 듯 체린이 아무렇지도 않게 씩 웃었다. 대학 졸업앨범은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책꽂이에 아무렇게나 꽂혀 있었다. 체리는 도예과 졸업생이었다. 입학 점수의 커트라인이 서울 시내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사립대학에 체린도 함께 합격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할 말을 잃어섰다. 학교 이사장과 먼 친척이라는 둥, 스쿨버스를 몇 대 새로 뽑아주었다는 둥, 그 아이의 부정 입학을 확실하는 소문이 여고 동창생들 사이에 들끓었다. 풍문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발랄한 걸음으로 캠퍼스를 활보했고 동문회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학생 식당이나 복도 등지에서 나와 마주칠 때면 유난히 반가워하며 어깨를 끌어안곤 했다. 나는 남의 눈에 가혹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웃어주었다. 내가 다닌 인문대학에도 그녀를 점찍은 남학생들이 많았다. 몇몇은 나를 찾아와 다리를 놓아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 그들 중 가장 키가 작고 여드름 많은 깡촌 출신 남학생에게만 체린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다. 예상과 달리 데이트에 성공했는지 그는 고맙다며 내게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뽑아주었다. 그리고 한 학기가 지날 무렵 국문과 촌놈 강철수가 미대 퀸카 양채린을 따먹었는데 별거 아니라더라는 내용의 소문이 복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 안팎에 널리 퍼졌다. 조금 미안했지만 나로서도 불가항력의 일이었다. 졸업사진 속의 채린은 목련꽃처럼 방식거리고 있었다. 그날 입고 나온 병아리색 재킷 차림이었다. 앨범 뒤편의 주소록에서 그녀의 본가 전화번호를 찾았다. 번호를 눌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나는 선뜻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남의 일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는 것이 옳은가? 무엇이 상식적인 태도인가? 상식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전화를 받은 젊은 여자는 놀라는 기미가 역력했다. 수화기 넘어 아기가 칭얼대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는 언니가 이곳에 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이 되어서요. 그러니까 체린이가 좀 아픈 것 같아서요. 내 변명 같은 말투가 어쩐지 체린과 꼭 닮아 있었다. 나는 혀로 윗입술을 축였다. 체린의 여동생은 크게 한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언니에 관해서라면 자세한 건 저도 잘 몰라요. 영국 귀국한 건 맞아요. 그곳에는 아마 다시 가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시간들이 통째로 사라진 것처럼 굴어요. 하지만 뭐 저러다 금방 멀쩡해지겠죠. 저 혹시 병원에라도 가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는 용기를 짜내어 말해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실 우리 언니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은 경황이 없어요. 엄마도 아프시고 저도 산후조리를 하는 중이거든요. 언니랑 동창이라면 더 잘 아시겠지만 체린 언니가 워낙에 별로 또릿또릿한 사람은 못 되잖아요. 그녀의 여동생은 리우데자네이루에 체린의 딸이 있다고 했다. 10살이라고 했다. 낡은 국산지프의 조수석 창밖으로 체린이 커다랗게 손을 흔들었다. 현주야, 얼른 타. 차의 뒷좌석은 싸구려 휴지 상자, 꼬질꼬질 때가 탄 레이스 쿠션, 먹다 버린 음료수 캔 같은 잡동사니들로 가득했다. 나는 그 틈새에 엉거주춤 엉덩이를 걸친 채로 운전석의 남사와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진호라고 합니다. 주황색의 감도는 반투명 선글라스를 쓴 남자는 살쾡이처럼 하관이 빨았다. 한눈에도 건실해 보이는 인상은 아니었다. 현주야, 운명이라는 건 원래 따로 정해져 있나 봐. 과거의 소공녀답게 품위 있는 칼질로 스테이크를 썰면서 체리는 서진호와의 첫 만남을 상기했다. 운명의 그날, 독립적인 여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무엇보다 전공을 살린 일자리를 구하는 게 급선무라는 결론을 내린 체리는
자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각각 15부씩 작성하여 택시를 타고 무작정 화랑의 거리 인사동으로 갔다고 한다. 인사동 역시 자신이 서울을 떠나 있던 1년 사이에 크게 변화된 모습이었는데 골목골목 화랑의 숫자가 늘어난 것은 틀림없었으므로 예상보다 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움텄다고 한다. 하지만 부푼 기대와 달리 문을 열고 들어간 갤러리마다 오너의 얼굴은 하나도 구경하지 못했고 안내 데스크에 앉은 직원들은 그녀가 쭈뼛대며 내미는 서류 봉투를 보고 당황하는 안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냥 가려다가 이번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한 군데 더 들어갔어. 거기서 오빠를 만난 거야. 나한테 의자를 권하고 커피를 줬지. 절친한 선배가 운영하는 갤러리예요.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 제가 잠깐 대신 봐주고 있었죠. 아마도 우리 체린과 인연이 닿으려고 그랬나 봐요. 남자가 꽤나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그녀의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는 자신이 곧 화랑 오픈을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 한국의 미술품 매매 시스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후진적이에요.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이 다른 고민 없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대안 공간을 만들 예정이에요. 특별히 일반인들을 주주로 참여시켜서 말이지요. 일반인들이라는 단어에 유달리 힘이 들어갔다. 너무 열정적이어서 불안한 남자. 서진호는 새로 벌일 화랑 사업에 대한 얘기만 주구장창 늘어놓았다. 나는 어떤 태도로 남자를 대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까지 읽었다면 체린의 저 괴이적인 정신상태에 대해 모를 리 없을 터였다. 미친 여자에게 순수한 목적으로 접근하는 남자가 과연 존재할 것인가? 실례지만 몇 년생이세요? 서진호는 나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렌지빛 안경 너머 가느다란 눈 속에 스친 곤혹을 숨기려 애쓰지도 않았다. 그는 천천히 대답했다. 우리나라 나이로 32살입니다. 체린이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왜죠? 무슨 말씀입니까? 저 아이의 상태를 모른다고 할 셈인가요? 서진호가 포크와 나이프를 접시 위에 내려놓았다. 두 손을 냅킨으로 닦은 다음 깍지 끼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거칠고 야무진 손등이었다. 그 얘기라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쨌다는 거죠? 그녀는 환자예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은 공정하지 않아요. 매사를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제3자가 간섭할 수 없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나는 고기 대신 실수로 혀끝을 씹었다. 아야, 비명을 지르는 대신 핏빛 와인을 들이켰다. 귀엽고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내가 돌봐주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잊었다는 듯 남자가 나직하게 덧붙였다. 저 사람이 어떤 세계에 살고 있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인간도 결국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갈 뿐이니까. 그때 체린이 방글방글 웃으며 돌아왔다. 서진호가 그녀의 잘록한 허리를 팔로 감싸 안고는 보란듯이 꾹꾹 주무르기 시작했다. 아이 오빠 왜 그래요? 현주가 보잖아. 체린이 아기 고양이처럼 소리내어 웃었다. 스테이크 3인분과 포도주 값은 그녀가 현금으로 계산했다. 계산대 앞에서 남자가 잠시 주춤거리는 사이 그녀가 얼른 제 지갑을 꺼냈다. 나는 슬며시 고개를 돌렸다. 모든 것이 자명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핸드폰으로 걸려오는 체린의 전화를 피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통씩 부재중 전화를 남기던 그녀는 열흘이 넘도록 나와 통화가 되지 않자 30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끈기 하나는 세계 챔피언급이었다. 여러 차례 음성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지? 혹시 나쁜 일 있는 건 아니지? 체린이가 기다릴게. 나 사실 너한테 할 말도 있어. 전화 꼭 해줘야 해. 나는 아예 휴대전화기의 전원을 꺼버렸다. 언니한테 내색을 하지 말아달라는 체린 여동생의 부탁 때문은 아니었다. 그녀를 당장 격리와 구금이 필요한 중증 정신병자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 내후년이면 마흔이었다. 나는 나를 감당하기에도 벅찼다. 그녀는 나에게 그저 수많은 동창생들 중 하나일 뿐이었다. 언제는 남자의 환장한 것처럼 굴더니 왜 또 변덕이냐? 아내를 자궁암으로 잃었다는 42살 의사와의 맞선을 거절하자 엄마는 단박에 비아냥댔다. 하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한 번 결혼했던 남자는 나도 영 안 내킨다. 엄마는 오해했다. 그가 상처한 남자라 싫은 게 아니라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싫었다. 회사에서는 자잘한 실수를 반복해 직속 상사에게 질책을 들었다. 왜 이렇게 부주의한 거야?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는 거지? 하여튼 나이든 여자들이란. 상사가 대놓고 혀를 쳤다. 그의 질타가 내 잘못보다 과도하다고 느꼈지만 평소와 달리 화가 나지 않았다. 와사비가 많이 들어간 초밥을 무심코 입을 넣은 것처럼 코끝이 확 아려왔을 따름이다. 주말 오후에는 두어 달 전부터 예정되었던 동창 모임에 참석했다. 신도시의 40평형대 아파트를 새로 장만한 친구의 집들이를 겸한 자리였다. 거실벽 한복판에는 진경 산수화를 모사한 그림이 걸려있었다. 로코코풍의 화려한 가죽 소파와 안 어울렸다. 몇 달째 보합세인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 동향, 포장 이사업체 일꾼들의 불친절과 발꼬리내, 인기 가수와 여배우 커플의 파경 소식 등등이 두서없이 도마에 올랐다. 언제나 그렇듯 좌중의 화제는 결국 교육 문제로 귀결되었다.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거니? 기본만 시켜도 가계 경제가 휘청한다니까? 그 집의 안주인이며 반도체 회사 중간 간부의 와이프가 엄살을 떨자 중앙 일간지 정치부 차장의 와이프가 심드렁하게 받았다. 어디 어제 오늘 얘기해야지. 너도 내년엔 큰애 학교 넣어보면 알 거야. 돈 들인 애랑 안 들인 애랑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아마 깜짝 놀랄 거다. 다 부모의 저속한 욕심일 뿐이야. 똑부러지게 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것은 한국에서 제일 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와이프였다. 전업주부인 다른 동창들과 달리 그녀는 심심찮게 언론에 등장하는 환경운동가이며 동시에 모교의 전임 강사로 일하고 있었다. 나는 우리 슬기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반듯하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고 감사해야 할 일이잖아. 교육방송 프로그램의 출연자 같은 그녀의 말에 좌중의 여자들이 제각각 묘한 표정을 지었다. 변호사와 환경운동가 부부가 그 외동딸의 조기 유학을 위해 보스턴의 유명한 사립초등학교와 옥스퍼드의 유서 깊은 귀족학교를 놓고 저울질 중이라는 소문은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우리 친정엄마가 슬기를 키워주셨듯이 나도 나중에 슬기가 낳은 아이를 꼭 내 손으로 키워줄 거야. 그게 여자가 여자에 대해 세상에 대해 갚아야 할 빚 아니겠어? 늦은 점심이 체한 것인지 아까부터 계속 속이 불편했다.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작게 트림을 했다. 환경운동가가 내 쪽을 흘끗 돌아보았다. 현주야, 그래도 네가 우리 중에 제일 팔자 편한 줄이나 알아. 구질구질하게 얽매인 데 없이 너 한 몸 가뿐하잖아? 참, 최근에는 소개받은 남자 없어?
어머, 너 아직도 선보니? 그때까지 한마디도 없이 가만히 있던 은행원의 와이프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 부부는 겉으로 아이 없는 쿨한 삶을 표방하는 것과 달리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소문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었다.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조바심을 버려. 독신의 삶도 나쁠 것 없잖아. 그래, 50까지는 괜찮아. 앞으로는 폐경도 늦출 수 있을 거라던데. 참, 다들 그 소식 들었니? 내가 적절한 대답을 찾지 못해 어물어물하는 사이 정치부 기자의 와이프가 빠르게 화제를 낚아챘다. 양채린 말이야.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다. 그 양채린이 이혼했대. 어머어머, 정말이야? 그래, 교포사회에는 진즉에 짜하게 퍼졌다더라. 걔가 워낙 개념이 없잖니. 위자료는커녕 몸만 간신히 빠져나왔다나 봐. 치적 문제? 여기서 놀던 가락이 있는데 뻔하지 않겠어? 근데 이 경우는 몰라. 맞바람이라는 설도 있고 남편이 자기 먼저 잘못해놓고 얘한테 뒤집어 씌웠다는 소문도 있고 복잡한가 봐. 그 남편도 보통은 아니라던데? 왜 몇 년 전인가는 체린이를 테니스채인가 골프채인가로 두들겨 팼다가 이웃한테 신고당했다는 소문도 돌았잖아. 금시초문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찻잔 받침에 그려진 장미꽃잎에 개수를 셌다. 그래도 꽤 오래 살았네. 하긴 체린이 옛날에 사귀던 남자들이랑 비교해보면 그 남편 되게 오래 참은 셈이긴 하지. 옛날 남자들은 죄다 몇 개월을 못 버티고 줄행랑을 쳤었잖아. 여자 얼굴 반반한 거 잠깐이지. 그렇게 맹한 애랑 어떻게 길게 사귀겠어? 한국에 들어온 체리는 아직 아무에게도 목격되지 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결국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지가 먼저 우리한테 연락하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어떻게 끈이 닿더라도 절대 모르는 척해야 돼. 걔 이제 거칠 게 없는 몸인데 한번 엮이면 또 누구한테 엎어질지 어떻게 하니? 어머, 너 지금 남편 걱정하는 거야? 모두들 까르르 웃었다. 아무튼 친구는 사는 게 비슷비슷해야 해. 내가 갑자기 핸드백을 챙겨 일어서자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다급한 용무가 떠올랐다는 내 말은 내 귀에조차 거짓말처럼 들렸다. 그러나 거짓말은 아니었다. 벽에 붙은 선풍기가 후덥지근한 바람을 뿜어내며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해 8월 한복판, 그 중국집의 긴 복도에서는 들큼하고 시큼한 냄새가 마구 뒤섞여 풍겨왔다. 복도 양옆으로 정사각형의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가족 동반 친척 모임이었을 것이다. 남자 어른들은 바지를 척척 걷어올린 채 두껍게 튀긴 돼지고기와 눈물이 쏙 빠지도록 매운 짬뽕 국물을 안주삼아 고량주를 마셨다. 여자 어른들은 녹말 범벅의 해산물과 군만두를 앞에 놓고 끝도 없이 지루한 수다를 나누었다. 따라온 아이들은 채 10살도 되지 않은 꼬마들이었다. 여고생인 내가 그 자리에 끼어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달아오르는 일이었다. 고기 튀김을 두어 점 집어 오물거리고 나니 할 게 없었다. 복도의 다른 방들을 기웃거린 것은 17살짜리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이었다. 홀에서 제일 먼 안쪽 방. 나 이제 정말 싫다니까요. 여자가 신경질을 부리고 있었다. 붉은 주렴 넘어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어쩐지 귀에 익었다. 나는 숨을 멈추었다.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공부도 해야 하고. 구슬발 사이로 체린의 옆모습이 보였다. 민소매 블라우스 아래로 드러난 어깨가 동그랗고 하얗다. 옆자리의 남자는 나무 탁자에 얼굴을 쳐박고 있었다.
우는 모양이었다. 먹다 놓은 요리 그릇 위에 파리가 앵 날아와 앉는 것까지 나는 놓치지 않고 보았다. 이윽고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더 잘할게. 제발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마. 그는 영어 선생이었다. 언젠가 수업 시간에 체린에게 면박을 준 적이 있는 그 젊은 영어 교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가 체린의 맨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한숨을 내쉬면서 체린은 손을 올려 선생의 등을 토닥였다. 하나로 묶은 체린의 머리칼이 천천히 흔들렸다. 부정에는 어떤 식으로든 응징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녀가 62명 중에 62등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았어도 언제든 알려질 비밀이었다. 그 소문이 산불처럼 번지는 데 대해 나는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에게 대걸레라는 별명을 붙인 것은 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체린의 뒤에 대걸레와 주전자밖에 없잖아 라고 커다랗게 말했을 따름이다. 그 말 속에 들어있던 악의를 부인하지는 않겠다. 다만 단정하고 규범적인 소녀라면 누구나 그녀에 대해 그만큼의 악의는 품고 있었을 것이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타인의 심기를 건드리는 인간은 어디에나 있다. 체린에게 어디서부터 사과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집에 있었다. 그녀답지 않게 물기가 쭉 빠진 빳빳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그녀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일까? 꿈에서 깨어난 것일까? 나는 아랫입술을 잘근거렸다. 현주야, 나 그 사람과 헤어졌어. 그래서 너한테 전화 많이 했었는데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울고 싶어서. 더 이상의 말은 묻지 않았다. 혹시 남자가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지 않았느냐는 따위의 질문도 하지 않았다. 괜찮은 거야? 괜찮지 않으면 어쩌겠어? 그녀가 야무지게 반문했다. 돌이킬 수 없을 때 후회하는 것보다는 낫잖아. 한참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 우리는 아직 25살이니까. 내 음성이 너무 작아서 수화기 너머의 그녀에게까지 들렸는지는 잘 모르겠다. 롤빗으로 앞머리를 둥글게 말고 그 위에 헤어드라이어를 가져다 댄다. 뜨거운 열이 이마 위로 쏟아진다. 높이 세워진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살살 빗어넘기면서 헤어스프레이를 힘껏 뿌린다. 옷장에 걸린 옷들 중에서 어깨에 사각의 커다란 패드가 들어간 구형 재킷과 항아리 모양의 모직 스커트를 어렵게 찾아낸다. 1990년 2월, 대학 졸업을 기념하여 구입한 정장이다. 재킷 소매에서 희미하게 좀량 냄새가 난다. 나는 거울을 보지는 않는다. 엄마는 텔레비전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 조선시대 궁녀로 분장한 젊은 여배우가 화면 속에서 희고 가지런한 치아를 드러내며 웃고 있다. 자다 깬 엄마가 내 모습을 보고 손등으로 눈을 비빈다. 너 그 꼴을 하고 나가게? 대답 대신 나는 조금 웃어 보인다. 내 미소가 딱딱하게 보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유행을 무시하며 살 수는 없을 줄 알았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삶은 유행보다 더디게 지나간다. 체린과 나는 얼마나 더 이곳을 견딜 수 있을까? 하지만 위험하지 않은 길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이제 나는 그녀에게 간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작품을 읽다 보니까 작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제일 뒷부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의 감상을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이야기는 화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인공 현주의 과거의 체린에 대한 잘못, 뭐 특별히 미워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는 스스로 생각했지만 체린에 대한 불건전하고 악의적인 소문과 그로 인한 좋지 못한 여파는 모두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학교 폭력의 어떤 메커니즘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그 강도는 약했다고 하더라도 당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가해자의 유리한 시각에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학폭을 저지른 가해자는 성인이 되어서 그때의 피해자들에게 뻔뻔하게도 난 그때 장난이었어. 다들 그 정도의 장난은 치면서 학교 다니잖아? 라고 항변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정도의 학폭을 하면서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는지를요. 자기들 외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주인공 또한 자신이 한 일은 비록 크게 타격을 준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체리는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 알게 모르게 어떤 마음의 침식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그녀를 자존감 낮은 사람으로 만들고 또 그렇게 지금의 모습을 만든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걸 현주가 불현듯 깨달은 것이죠. 미안했을 것입니다. 누구누구의 알만한 사람들의 아내가 된 동창들이 모임에 앉아 체린에 대해 뒷얘기를 할 때도 자신이 그들과 함께 거기에 말을 보탤 수가 없었던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미안하니까요. 이제서야 그때의 잘못이 떠올랐으니까요. 그래서 현주는 체린을 만나러 갑니다. 아직도 25살에 머물러 있는 체린에게 주인공 현주는 그때의 모습을 하고서 화해를 하러 갑니다. 마지막 장면은 조금 코끝이 찡했지요. 처음엔 왜 그다지 친하지도 않았던 애가 10수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친한 척을 하나 싶어서 귀찮기도 하고 당황했겠지만 이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체린이가 다른 아이가 아닌 나를 찾아왔는지를. 조금 과장해서 생각한다면 어쩌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했던 현주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현주를 찾은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체린 자신도 모르면서 말이죠. 화해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상대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이현 작가의 위험한 독신녀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Kogenmaru 이혜경. 어머니 제사에 빠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자 큰오빠의 목소리는 갑자기 후줄근해졌다. 새로 뽑은 승용차의 승차감에 대해 말하던 때의 팽팽함에 구멍이 난 것 같았다. 피시시 빠지는 바람을 의식한 큰오빠는 다급해졌다. 무슨 일이냐? 다른 날도 아니고 어머니 길이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어머니 제사에 빠지다니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어른이 없어서 그다지 격식을 따지지 않는다고는 하나 젊은 나이에 홀몸이 되어 우리를 키운 어머니의 제사는 온 식구가 모이는 중요한 행사였다. 큰오빠에게는 썩은 흙벽처럼 허물어진 자기의 권위를 잠깐이라도 회복한 만족감을 주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빠진다니. 새 차를 타고 볕 쨍쨍한 도로를 주행하다가 난데없이 흙물이 튄 기분이리라. 가뜩이나 형제들이 모여 앉으면 자기 흉을 본다고 생각하는 큰오빠에게는 제사에 빠질 배짱은 없다.
정작 제사를 모시는 둘째 오빠에게보다 큰 오빠에게 먼저 불참을 알린 걸 보면 나 또한 나 없이 참석할 큰 오빠가 마음에 걸린 모양이었다. 너희 회사는 도대체 그만한 융통성도 못 봐준다는 거냐? 너야 메인 몸이니 그렇다지만 출장 날짜를 잡은 게 나라는 걸 나중에라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몹시 궁금했다. 그러게 평소에 좀 잘하지 그랬어? 혀를 차는 마음으로 나는 큰 오빠가 흐린 뒷말을 이었다. 내가 출장을 가버리면 나는 어쩐다니? 다른 형제들과 동이 뜨는 큰 오빠에겐 미혼인 내가 거멀못이었다. 큰 오빠는 나를 통해서 형제들의 근황을 듣고 나는 또 다른 오빠들에게 큰 오빠의 근황을 슬쩍슬쩍 흘렸다. 그 과정에서 일종의 검열이 없을 수 없었다. 있는 그대로 전했다가는 가뜩이나 큰 오빠라면 속마음으로 설레설레 고개부터 젓는 다른 오빠들의 열을 받치게 하거나 반대로 큰 오빠가 그거 봐라 하면서 격분할 수도 있었으니까. 큰 오빠는 내게만은 자상한 손윗사람으로 처신하는 편이었다. 혼자 늙는 나를 염려해 총각들의 이름을 주워 섬기다가 그 중에 하나를 데리고 회사 근처로 와서 불러낸 적도 있었다. 이사했을 땐 공구함을 싣고 와서 세탁기를 연결해주고 시멘트 못을 박아주기도 했다. 물론 큰 오빠가 무턱대고 자상하게 구는 것은 아니었다. 모르긴 몰라도 새로 구입한 차인 네 바퀴 가운데 적어도 두 개 값은 내 통장에서 나간 것이었다. 돈을 보내라 할 땐 급하게 막아야 할 액수만 말했지 차를 바꾼다는 이야기는 없었지만 내 생각이 새 차에 머무르는 동안 큰 오빠는 제풀에 숙어졌다. 그래, 알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빠져야 한다면 뭐 그럴 이유가 있겠지. 어디로 가야 한다고? 네, 지방에 있는 지국에요. 어디 먼 데는 아니지? 갔다가 일을 마치고 서둘러 돌아오면 늦더라도 참석할 수는 있지 않을까. 채 걷어들이지 못한 큰 오빠의 미련이 질질 끌렸다. 거기에 휘말릴까봐 그 기대의 싹을 쳐내느라 나는 그만 행선지까지 말해버렸다. 명천이에요. 가서 하루 묵고 다음날 일을 봐야 해요. 그러니 손톱도 안 들어갈 나한테 손톱만한 기대도 품지 마시라. 명천은 서울에서 열차로 3시간쯤 걸리는 고향인 여산에 갈 때 거치는 읍이었다. 명천? 되물은 큰 오빠가 잠깐 조용해진 틈을 타서 나는 서둘러 말을 맺었다. 다녀와서 전화드릴게요. 이 맞전에 미열인지 후회인지 모를 미적지근한 기운이 번졌다. 큰 오빠는 자기의 새 차에 대해 내가 기꺼워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사람을 열받게 만들었다가도 오히려 열받았던 자신을 반성하게 만드는 건 큰 오빠의 특기였다. 새 차의 쾌적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불참을 알렸어도 되지 않았을까. 어쩌면 나는 큰 오빠를 피하려고 굳이 어머니의 기일로 출장 날짜를 잡았는지도 몰랐다. 선혜구나. 어떻게 지냈냐? 내가 연락한다 한다 하면서도 연락을 못했네. 참 지난번에 애들 숙모집에 갔다가 네가 만든 책 봤다. 그때 연락한다 하고서는 여전히 바쁘지? 수학이 건너편의 민자는 여전히 느릿느릿한 말씨였다. 중학교 동창인 민자는 명천을 떠올릴 때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얼굴이었다. 버섯 요리가 특집으로 나가던 날 나는 편집 후기에다 민자 이야기를 썼다. 고향에서 뿌리 내리고 사는 동창생. 이따금 그 친구가 보내주는 버섯 상자를 뜯을 때면 떠오르는 고향을. 편집 후기 담당자의 재촉을 한 귀로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써내려간 그 글은 내가 쓴 마지막 후기가 되었다. 유아와 초등학생용 학습지 매일 학습으로 돈을 번 회사가 그룹 운운하면서 확장을 시작한 건 지난 연말이었다. 구매권을 쥐고 있는 주부들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여성교양지의 창간, 광고회사로 가는 전단계로서의 홍보실 설치 등 어디서 든든한 돈줄이라도 생긴 것처럼 마구 확장하던 회사에
갑자기 된서리가 내린 모양이었다. 감축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돌더니 어느 날 감축 공고가 붙었다. 신입 기자를 받아들인 건 바로 그 전날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보다 탄탄한 직장을 택하지 않은 제 발등을 찍고 싶다는 표정으로 신입 기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렇게 전근대적인 회사에서 어떻게 근무를 할 수 있었지요? 묻는 듯했던 그들의 열의는 곧 사그라들었다. 꼭 필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애되 존속하는 부서에서는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1순위로 잘라냄으로써 경비 절감 효과를 거두겠다는 회사의 방침이 전해진 것이다. 1순위임에 분명한 내가 책상 앞에 앉아있으면 동료 기자들은 눈짓을 하다가 한두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 휴게실로 나가곤 했다. 뭐하러 저러고 다니니? 나 같으면 당장 그만두었을 거야. 아직 젊은 그들의 얼굴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쓸쓸했을 뿐 노엽지는 않았다. 그들 나이였다면 나도 그랬을 테니까. 그들만큼 젊었던 어느 한때 나는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회사에서 사표를 쓴 적이 있었다. 사장은 자기가 능력 없는 직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시혜를 베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업무의 고유성이며 자발성은 당연히 지켜지지 않았다. 아무 대책 없이 사표를 내고 책상을 정리한 뒤 직장 선배와 차를 마시다가 내가 문득 물었다. 선배는 여기 그냥 계실 건가요? 그냥 선배의 거취가 궁금했을 뿐이었다. 지방대 출신에 특별한 재능도 없던 그 선배는 성실성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선배는 대답하지 않고 한참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통유리 창밖으로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며 쓸려가고 있었다. 좁고 긴 코가 왠지 음울해 보이던 선배의 뺨에 화장으로 가려지지 않는 기미가 번져 있었다. 묻는 게 아니었다. 그 적막한 옆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쏟은 말을 쓸어 담을 수는 없었다. 그런 의도로 물은 게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조차 변명으로 여겨져 침묵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던 푸른 나이였다. 그때 나는 한참 만에 선배가 말했다. 그래, 넌 떠나라. 하지만 난 못 떠나. 난 이제 떠날 수 없어. 눈자이가 번질거렸다. 강선혜 씨 볼 면목 없네. 몇 달만 학습지 부서에 나가 있으면 다시 불러드리겠네. 내 약속하지. 나를 여성지에서 스카우트해온 박 이사는 간결하게 말했다. 냉정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단박함이 미안함과 곤혹스러움, 자책감의 도가니를 거친 뒤에 얻어진 것임을 나는 알아보았다. 박 이사의 약속이 진정에서 나온 것이면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리라는 기대로 내가 발령을 받아들인 건 아니었다. 나는 이제 떠나는 것, 새로운 무엇을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는 나이가 되어 있었다. 다른 회사로 가서 새롭게 섞이느니 매일 학습이라는 큰 회사가 주는 안정감을 택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나는 그저 업무의 성질이 바뀐 것뿐이라고 나를 세뇌시켰다. 그만 그만해. 너흰 별일 없니? 아이들 잘 크고? 그럼 아이들하고 부대끼다 보니까 서울에 한번 간다 하고 못 갔네. 근데 무슨 일 있니? 민자가 물을 만도했다. 내가 민자에게 전화를 거는 건 1년에 몇 번 안 되었으니까. 민자가 서울에 왔다 가면 잘 갔느냐고 한 번, 보내준 버섯 잘 받았다고 한 번, 말려서 냉동시켜둔 그 버섯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서 문득 생각나서 한 번, 텔레비전에서 농작물이나 농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어쩌다 한 번. 별일은 아니고 너 다음 달 초에 저녁에 시간 되니? 명천에 갈 일이 생겼는데 혹시 시간 나면 얼굴이나 보자고. 네가 명천에? 별일이다. 민자의 표정이 얼굴에 선했다. 한두 해에 한 번 서울에 올 때면 꼭꼭 나를 찾는 민자와 달리 내가 고향에 내려가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게다가 아버지의 산소를 이장해온 뒤로는 발길을 끊다시피 했으니. 응,
회사에서 가봐야 할 일이 생겨서. 어떠니? 시간 되겠니? 나야 저녁 되면 아무 때나 시간 낼 수 있지. 가만 있자. 수요일엔 시댁에 일이 있어서 늦어질지 모르겠고. 아, 그럴 게 아니라 목요일이 어떨까? 4일 목요일. 너 명옥이 알지? 왜 그 키 조그맣고 소풍날이면 나와서 노래 부르곤 하던 까불이. 그래, 그 애가 그날 읍에서 노래방 개업한다고 했거든. 그날 가면 다른 친구들도 만날 수 있을 거야. 괜찮겠니? 까불이라는 말에 깜짝 반가운 마음이었지만, 다른 친구들? 문득 주춤 물러서는 기분이 되었다. 이러면 안 돼. 나는 물러서는 내 등을 떠밀었다. 민자와 통화하면서 넘긴 수첩의 4일엔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엄마의 기일이었다. 출발을 알리는 높고 단조로운 목소리가 들리고 열차가 덜컹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창가 쪽에 앉은 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그동안 걸어온 길의 기억이 삭은 밥처럼 흐물어져 다시는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아득함.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닫힌 문 앞에 서 있거나 아파트 단지 앞에 간이 책상을 놓고 전단을 뿌릴 때면 내 속에서 조금씩 괴사가 이는 것 같았다. 한 달, 한 달 넘어가는 마감 무렵이면 뭉텅이로 멍이 들었다. 지난달보다는 실적이 나아야 한다는 강박이 허공에서 채찍질했다. 이번 달에는 중도에 그만두거나 다른 학습지로 바꾸겠다고 말한 휴회 회원이 6명이었다. 그 6명이 비운 자리를 메우기 위해 입에 발라야 했던 말들. 결국 마감 전날까지 10명의 신입 회원을 받아서 이번 달에도 플러스 4의 실적을 올렸다. 잠의 장막이 나를 덮쳐왔다. 무심코 집어본 살 아래 느닷없이 울퉁불퉁 존재를 드러내는 피하지방처럼 피로는 내 몸 안에 늘 잠복해 있다가 긴장이 늦춰진 순간이면 급습해서 혼절 같은 잠 속으로 밀어뜨렸다. 잠결에도 무거운 몸이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잠이었다. 앞잡기가 심장을 은근하게 짓눌러서 그 압력으로 심장이 뭉그러지고 있었다. 우웅. 작은 짐승이 곁에서 벌벌 떨면서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핸드폰에 불이 들어와 있었다. 나다. 너 지금 어디 있니? 큰오빠였다. 나는 어리거리는 시선을 차창 밖으로 향했다. 하오의 햇살이 들판에 가득했다. 태풍은 수확기를 앞두고 볕 아래 연글던 벌판을 덮쳤다. 태풍이 쓸고 간 뒤에 농부들은 엎친 벼를 묶어서 세웠다. 혼자서는 일어서지 못하던 벼들이 저처럼 혼자 일어서지 못하는 다른 벼포기에 기대어 엇비스듬히 서 있었다. 열차 아니에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지금 어디쯤 가고 있냐? 예당 막 지났어요. 오빤? 어제 일이 있어서 춘천에 왔다가 지금 올라가는 길이다. 주말이라 그런지 길이 좀 막힌다. 참, 여산에도 들를 거니? 아니요, 그럴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아무튼 잘 다녀와라. 여산은 명천에서 차로 20분쯤 떨어진 면 소재지였다. 지금도 큰 집이 있고 대문을 나서면 마주치는 사람들이 모두 아저씨와 아주머니인 집성촌. 외지 사람들이 들어올 일도 없고 외지로 떠나는 사람도 많지 않아서 그만큼 타성바지들이 발붙이기 어려웠다. 낡은 혈연과 인습으로 얽힌 이곳을 벗어나 마도로스가 되겠다며 해양대학을 지원했던 큰오빠는 첫 해상실습을 마치자마자 자퇴했다. 벽에 세계지도를 붙여놓고 꿈꾸던 바다를 그토록 쉽게 등진 이유를 큰오빠로부터 들은 건 내가 대학에 들어가던 무렵이었다. 야, 그렇게 타고 싶던 배를 타긴 했는데 막상 육지가 사라지고 퍼런 물결들만 보이는데 떠 있으려니 생각이 달라지더라.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야 할 생각을 하니 막막하고 그때 결심했다. 난 세상의 중심에서 놀겠다고. 하지만 형제들의 해석은 달랐다.
배 타는 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고생스럽다는 걸 알고 잽싸게 그만두었겠지. 큰오빠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겨지는 곳을 향해 끊임없이 나부대는 바람에 나머지 식구들은 그 펄럭이는 꿈의 자락에 쓸려 거듭 엎어져야 했다. 결혼해서 분가할 때 할아버지가 떼어준 재산을 급작스럽게 죽은 남편 대신 불려놓은 엄마의 야무짐도 속수무책이었다. 목돈이 집안에 들어올 때면 꿈에 돛을 달고 펄럭이던 큰오빠는 몇 달 안 가 난파된 배조각에 몸을 싣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도박을 했을까? 사기당했을까? 아니면 여자가 있을까? 형제들은 궁금해했지만 여자치고는 대범한 편이면서도 큰오빠를 아버지 권한대행으로 깍듯이 대접했던 어머니가 단단히 잡돌이를 해놓는 바람에 속이 울근불근해도 말을 못했다. 큰오빠가 인감을 빼내어 집을 담보 잡힌 걸 밖에서 들려오는 소문으로 알게 되지만 않았더라면 어머니는 고향 마을에서 여생을 마쳤을 것이다. 애비 없는 자식 소리를 가장 겁내던 남들이 한동안 보이지 않는 큰오빠의 안부만 물어도 속으로 가슴이 내려앉던 어머니에겐 또 그만큼 치명적인 나무새였을 것이다. 우리는 고향을 떠났다. 명천역에 내렸을 때 을씨년스러운 역사 앞의 시계는 늦여름 하오의 햇살에 물들며 정오를 가리키고 있었다. 고장, 발에서 인주빛이 되어버린 글자가 시간을 촉매로 누래진 종이에 녹아들었다. 시계가 숨을 놓은 건 두 계절도 더 전으로 보였다. 너덜거리는 종이에 가려진 채 뾰족한 끝을 조금 보일 뿐인 시침과 분침은 다시는 움직이지 않겠다. 이 악물고 결의한 듯했다. 어디에 숨어 있었던 것일까? 아이들의 함성을 꽁무니에 달고 방역차가 나타났다. 후덥지근한 공기에 소독약 냄새가 뭉클어졌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둔하게 나아가는 방역차의 꽁무니를 쫓고 있었다. 기우듬히 흰 도로를 달리며 방역차가 내뿜는 연무질 소독약을 한껏 들이켜기 위해 입을 벌리는 아이들. 폐활량의 극대치를 들이마시려는 아이들의 노력은 풀리지 않는 암호를 해독하려 할 때의 안타까움마저 일게 했다. 소독약의 입자와 아이들의 탐욕 사이에는 나처럼 외지인이나 다름없어진 사람은 물론이고 평상을 내놓고 길가에 나앉아 오래 살아온 이들의 우묵한 시선으로 행인을 살피는 이 거리의 노인들조차 가녀할 수 없는 함수관계가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외지인의 눈으로 거리를 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묘소를 이장한 이후 초행이었으니 5년 만이었다. 둘째 오빠가 대학에 다니던 서울에 정착한 우리가 산 동네를 전전하는 동안 고향에 남아있던 전답은 야금야금 없어져 큰오빠가 벌인 허황한 사업, 그 사업을 위해 교제하는 사람들이 격에 맞춘 교제비, 그들이 지닌 것과 같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큰오빠가 구입하는 명품 오디오며 소품 등이 되었다. 명목상 그런 걸 구입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언제나 사업상 급히 막아야 할 돈이었고 마침내 지친 어머니가 네가 벌인 일이니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돌아앉으면 그게 없으면 당장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정도의 상황으로 둔갑했다. 여장부 소리를 들을 만큼 꼿꼿하던 어머니가 사는 일에 맥을 놓은 것은 셋째 오빠의 결혼을 앞두고 살림 내줄 방을 구하던 무렵이었다. 방바닥에 엎드린 채 이리저리 돈을 맞춰보던 어머니는 잡기장을 겸한 금전 출납부를 탁 덮고 창문 밖에 멍하니 눈을 주었다. 산비탈 맨 꼭대기 집이어서 문 밖엔 매연에 찌든 채 가까스로 꽃을 피워내는 아카시아 나무 몇 그루가 보이고 누군가가 일군 손바닥만한 밭이 있을 뿐이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부연 하늘이었다. 한참 뒤에야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한숨 쉬듯 혼잣말했다. 내가 그 너른 집 놔두고 떠나와 자식 결혼시킬래도 이렇게 서울 거지가 다 되어가지고. 간간이 이어지던 어머니의 서울 거지 타령은 죽어서라도 여산으로는 안 간다는 결의로 이어졌다. 공원 묘지의 빽빽한 봉분들 틈에 어머니를 모시던 날 구름 그림자 같은 게
형제들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지만 막상 모시고 나니 잘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았다. 주말이면 나들이 겸해서 어머니 산소에 다녀오다가 외식하는 재미도 드렸다. 선산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어머니 곁으로 모시자는 이야기는 큰오빠 입에서 먼저 나왔다. 아버지를 어머니 옆으로 모셔왔으면 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어머니 산소는 쉽게 갈 수 있지만 아버지 산소는 큰 마음 내지 않으면 가기 어려우니 같이 모시면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게 될 테고. 둘째 오빠의 도움으로 학교를 마친 나와 달리 중간에 끼어서 고학으로 학교를 마치고 맨몸으로 결혼해야 했던 셋째 오빠는 수박을 베어 물다 동작을 멈췄다. 살다 보니 큰 형이 형 노릇하는 날도 다 보는구나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속이 깊은 작은 오빠가 맞장구 쳤다. 그렇긴 하지요. 저도 어머니 산소에 다녀올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산역이라는 게 워낙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쉽다고 생각하면 또 그리 어려운 것만도 아니다.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목돈을 들고 튀는 것도, 사업을 버렸다가 말아먹고 다른 일을 시작하는 일도, 살던 아내와 이혼하는 것도 남들보다 쉽게 생각하고 저질러온 큰오빠다운 말이었다. 작은오빠가 고개를 주워기고 평소에 큰오빠 말이라면 콧방귀도 안 끼던 셋째 오빠가 말없이 경청하는 것이 큰오빠를 고무했음에 틀림없다. 오랜만에 발언다운 발언을 한 큰오빠가 수위를 넘어버린 걸 보면 어떻게 산소자리를 그렇게 응달진 골짜기에 잡았는지. 아무래도 난 우리 집이 찌그러들고 우리가 이렇게 오죽장게 사는 게 아버지 맷자리 때문 아닌가 싶다. 형제들의 표정이 대뜸 굳어졌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장만하고 생일이면 뷔페에서 밥을 먹고 피서철이면 바다나 산으로 떠나는 평균적인 삶을 살면서도 이따금 엄습하는 흉내낼 뿐이라는 결핍감. 그 바닥에 어머니의 짧고 인상적인 한탄이 있었다. 그런데 정작 어머니에게서 한탄을 끌어낸 큰 오빠가 엉뚱한 탓을 하다니. 셋째 오빠가 막 입을 여는 순간 다행히 큰 오빠가 얼른 쓸어 담았다. 물론 니들 고생은 내가 형 노릇을 못한 데에도 책임이 있지만. 큰 오빠가 그렇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건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광중에 물이 고였거나 그악스러운 아카시아 뿌리가 관을 감아돌고 있으리라 짐작했는데 막상 봉분을 열고 보니 흙은 노랗고 포실거렸다. 그로써 아버지의 맷자리에 대한 큰오빠의 혐의가 터무니없다는 게 밝혀졌다. 우리를 고향마을과 잇고 있던 신라츠는 끊어졌다. 강선혜 선생님, 고향이 명천이라면서요? 전에 저도 거기에 가봤는데 바닷가가 아주 좋더군요. 지국장이 고향 운운하기 시작한 건 지난달 말이었다. 그 즈음 지국장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내게 친절했다. 회의 시간이면 그는 말했다. 여기 강선혜 선생님 보세요. 이분은 유수 여성지에서 기사를 쓰던 기자님이셨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 사실 전 걱정했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분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학습지를 권유하는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보세요. 불과 석 달 만에 누구보다도 입회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사회와 처음 부딪혀서 가뜩이나 힘든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는데 일조한다는 자책감은 있었지만 나를 팔아먹는 일을 그만두라고 지국장을 만류할 마음은 없었다. 그러기엔 그에 대한 내 신뢰가 모자랐다. 당사자를 앞에 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무례함에 질린 때문만은 아니었다. 출근한 지 사흘 만에 면담이랍시고 불러들여 대뜸 사직서를 쓰라고 말한 사람이었다. 왜지요? 첫 출근 때부터 나를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걸리긴 했다. 사무실에 있다 보면 어느 곁에 그의 시선이 느껴지곤 했다. 고개를 들면 얼른 딴전을 피우는 그가 내 시선에 잡혔다. 나를 불러앉히고도 그는 시선을 비껴가면서 말하고 있었다. 이 일은 강선혜 선생님 같은 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해오시던 일과는 업무 성격이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게다가 보아하니 사교적인 성품 같지도 않으시더군요. 이 일은 주부들을 상대로 하는 일이에요. 사교적이지 않으면 배견하기 힘들어요. 저는 이쪽으로 출근한 지 사흘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시지요? 그렇다면 본사에서 저를 이쪽으로 발령된 분들은 직원들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게 되겠네요. 눈에는 눈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매일 학습과 같은 탄탄한 회사에서 일한다는 데에 긍지를. 나와 달리 언제든 잘릴 수 있는 계약직 교사들을 맞아들였던 그는 별 볼일 없는 지방대 출신으로서 매일학습 지국장이 된 걸 큰 출세로 여기는 사람이었다. 힘없는 사람에게 강하게 구는 유형이라면 자기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에겐 꼬리를 사릴 것이다. 그 순간에 본사의 인사 담당을 언급한 나의 교묘한 계산 속이 나 자신을 질리게 하고 쓸쓸하게 했다. 열흘 동안 받은 연수의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군. 쓰디쓴 냉소가 위벽을 적셨다. 홍보부에서, 광고부에서, 신매체팀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지국으로 출근하기 전에 계약직인 학습지 교사들과 함께하는 연수원을 거쳐야 했다. 아침 6시면 손에 손잡고라는 노랫소리가 이불자락을 확 잡아챘다. 구보와 식사, 수업, 그리고 날마다 치러지는 시험으로 짜인 연수는 학습지 시장이 왜 고등교육받은 주부의 마지막 노가다판으로 불리는가를 절감하게 했다. 과목별 수업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요령이었다. 강사들은 물었다. 자, 가령 어머니를 만났을 때 난 수학을 그만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또는 다른 학습지를 하는 어머니를 만나서 우리 매일 학습을 권하게 되면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지국장은 내 첫 번째 실습 대상이었다. 자, 가령 어느 날 갑자기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받는다면 어떻게 설득해서 그 자리를 고수하시겠습니까? 나는 지국장에 대한 예의를 착실히 갖추면서 다시 물었다. 저를 받아들이실 때 제 이력을 모르셨던 건 아니겠죠? 저로선 지국장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납득이 되질 않는군요. 그렇다면 이건 납득이 되시겠습니까? 강 선생님 급여가 다른 선생님과는 너무 차이가 나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거요. 비로소 지국장이 속셈을 드러냈다. 본부에 있을 때 나는 과장이었고 스카우트로 입사한 내 월급은 같은 과장급인 지국장보다 많았을 것이다. 지국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월급도 깎였지만 지국장에게 나는 지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휘어잡는 데 껄끄러운 존재일 것이다. 더 이상 대꾸하지 않은 채 그의 속내를 추리하는 내 담담한 태도는 기어이 그가 속마음 바닥까지 드러내게 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본부에서 내친 사람을 우리 지국에서 왜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떨림을 감추기 위해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쉰 다음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본부 인사팀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지국장님에게 좋을 거예요. 지국장의 태도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그머니, 그러나 180도 바뀐 건 그 다음 주부터였다. 어안 렌즈로 내다보며 숨죽인 기척이 느껴지는 배타적으로 닫힌 현관문 앞에서 내가 막막함을 느끼는 동안에 지국장은 나에 대해 염탐했을 것이다. 마른 오징어처럼 뻣뻣하던 그는 본부의 평가에 불어서 안쓰럽게 여겨질 정도로 말랑말랑해졌지만 나는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그가 내 고향을 들먹이기 시작한 건 좋은 조짐이 못 되었다. 안녕하십니까? 명천 읍민 여러분의 새로운 휴식 공간 메아리 노래방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최신 시설의 아늑하고 즐거운 공간 메아리 노래방에서 여러분의 여가를 즐기세요. 우리들의 휴식처 메아리 노래방. 코맹맹이 소리가 핸드마이크를 타고 한산한 거리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빨강과 흰색과 파랑 풍선의 아치 아래 미니스커트에 해병의 모자 같은 걸 머리에 얹은 아가씨 둘이 핸드마이크를 들고 춤을 추면서 외치고 있었다. 20대의 문턱을 막 넘어섰을 그들은
짧은 치마에 높은 구두 덕분에 다리가 한껏 길게 보였다. 밤이면 그들은 낯선 도시의 여관이나 밤늦게 돌아가는 차 속에서 다리를 주무르리라. 스타킹을 벗는 순간 낮 동안 스타킹 아래 조여졌던 살갗이 후 오래 참았던 한숨을 쉴 것이다. 매끄럽게 뻗은 그 다리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내 발에서 부기가 느껴졌다. 내가 맡은 구역은 몇 년째 재개발된다는 소문만 무성한 저층 아파트 단지와 그 주변 오래된 주택들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셀 수 없이 많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다. 좁고 더러운 계단엔 껌자국이 덕지덕지했다. 질기게 늘어붙은 그 껌자국이 때로는 정다웠고 때로는 마음이 사나워지게 했다. 약속 시간에 맞추기 위해 허위적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문이 잠겨있는 때도 많았다. 교실이라고 부르는 다음 아이와의 약속 시간 때문에 더 기다릴 수 없어서 못 만난 채 떠난 다음 날 학습지를 끊겠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날이면 낡은 건물이 모서리를 비집고 도단한 민들레 따위의 자풀이 유난히 눈에 자주 들어왔다. 경쟁력은 없고 적응력이 뛰어난 식물, 잡초. 잡초는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도태된 식물이므로 제 아무리 척박한 곳에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적응력을 키워나갔다고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는 잡초를 규정했다. 밤이면 잡초는 다리가 퉁퉁 부었다. 잠결에 다리에 쥐가 나는 일이 잦아졌다. 감각을 느낄 수 없는 부분이 왼쪽 다리를 타고 조금씩 올라오면 곧 마비가 머리끝까지 이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치기도 했다. 밤이면 쥐가 날지도 모르는 다리로 땅을 딛고 선 그들은 지금이라도 마라톤 출발점에 설 수 있을 듯한 활기를 가장하며 양 손바닥을 펼쳐 나를 통로로 이끌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저희 노래방 구경 좀 해보시겠어요? 개업식이 6시란다. 그 전에 오면 우리끼리 만나서 가고 네가 늦게 도착하면 그리로 직접 와라. 민자가 미리 와 있을 거라는 사실을 위안삼아 나는 계단으로 내려섰다. 어머, 너 선혜 아냐? 선혜 맞지? 세상에, 이게 얼마 만이냐? 카운터를 겸한 입구에 모여있는 사람들 틈에서 민자를 찾아내기도 전에 들어본 듯한 목소리가 나를 맞았다. 중학교 동창 애경이었다. 얼굴을 보자마자 20년쯤 되는 세월이 문대지면서 이름이 떠오르는 게 신기했다. 생활 한복을 차려입은 명옥이가 웃으며 다가왔다. 기억 속의 명옥이보다 키가 크게 느껴졌다. 그래, 민자가 너하고 연락하고 지낸다는 소리 들었는데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와줘서 고맙다. 개업 축하한다. 부자 되라. 근데 어쩌면 그렇게 통 안 내려왔니? 하긴 니네 집이 다 이사했으니 올 일도 없었겠지만. 아, 민자는 옆집에 떡 돌리러 갔어. 지가 주인인 줄 아나 봐. 그래, 얼마 만이냐? 애경이 옆에서 끼어들었다. 덮얼덮얼 말을 잇는 애경을 보자 세상 근심 없다는 듯 잘 웃던 옛 모습이 떠올랐다. 까불다가 선생한테 야단 맞아도 쓱 손으로 얼굴 한번 문대면 그만이던 무던한 성품은 여전한 것 같았다. 애경의 무던함이 어색함을 희석시켜 나도 덩달아 단발머리 계집애가 된 기분이었다. 출입문을 밀고 들어서던 민자가 쟁반을 흔들며 반겼다. 선에 왔구나. 니들 참 오랜만이지? 그래, 내가 나타나니까 선의 얼굴을 다 본다. 니들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붙어 다니더니 도대체 몇 년 만이니? 이러지 말고 이거 들고 저쪽 방에 가서 좀 앉아라. 심심하면 노래도 부르고 나도 곧 정리되면 들어갈게. 명옥이가 주섬주섬 챙겨주는 과일이며 떡 접시를 하나씩 들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참이었다. 열린 문으로 한 사내가 들어서고 있었다. 기름을 바른 것처럼 찌든 머리에 철 잃은 점퍼 차림이 눈에 띄는 추레한 노인이었다. 애경이 나를 쿡 찔렀다. 너 생각나니? 저 미친대기. 왜 우리 학교 앞에 늘 죽치고 앉아 있었잖아. 미친대기.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등골을 쭉 훑었다.
놀란 나머지 나는 미친댁이라는 단어를 참 오랜만에 듣는다는 감회조차도 꿀꺽 삼켰다. 저 사람 우리 학교 앞에 있던 죽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죽긴 하긴 한동안 안 보이다가 다시 나타났으니까.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요샌 읍내로까지 진출했단다. 너 용케 기억하는구나, 저 미친댁이를. 그래도 개업하는 걸 알고 먹을 걸 찾아 들어왔나 보네. 사내는 입구에 사람들이 북적이자 더 들어오지 못하고 몸을 슬며시 외로 틀었다. 뗏물 오른 얼굴은 머리카락이 절반쯤 가려서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삼가는 태도가 옛 기억을 일깨웠다. 그는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도 이미 미친 댁이었다. 나뭇잎들이 헐벗고 문득 거칠 것 없어진 바람이 길거리를 마구 휩쓸 무렵이 되면 슬그머니 없어졌던 그는 떨어진 목련 꽃잎이 나무 언저리에서 짚신벌레처럼 흉하게 마를 무렵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길고 오랜, 그러나 설핏한 잠에서 깨어난 표정이었다. 대설 궂은 아이들이 침을 뱉어도 코팅해 놓은 것처럼 때가 반질거리는 소매자락으로 쓱 닦아낼 뿐 신용으로라도 쫓아오는 기색은 없었다. 미쳐도 생긴 대로 참 곱게 미쳤다는 게 중론이었다. 어쩌다 냇물에 떼꼭 씻는 흉내라도 낸 날엔 분홍색 밥풀꽃이 덕지덕지 피어난 나뭇가지 아래 보는 사람이 서늘해지도록 아름답던 얼굴 윤곽을 잠깐 보여주기도 했다. 지금 어디에서 사니? 모르지. 어디 창고나 빈집 같은 데서 살겠지. 옛날엔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는데. 옌, 그 노인네 죽은 게 언젠데? 근데 넌 전 미친 대기에게 관심 있었니? 별걸 다 기억하네. 미친 대기가 그를 부르는 호칭이었지만 어머니와 가까운 일가부치들은 명재라는 이름으로 그를 불렀다. 그가 조용히 문간에서 몸을 외틀고 있으면 사람들은 배고프다는 말로 알아듣고 먹을 것을 주었다. 그에게 찬 밥을 퍼줄 때면 어머니는 여느 거지에게보다 손이 커지곤 했다. 그가 멀찌감치 비껴가는 단 한 집은 마을 한켠에서 마을의 무게중심을 잡던 우리 큰 할아버지네 집이었다. 어느 날 마을로 흘러들어온 아버지와 아들, 핏줄로 결속된 단단한 땅에 뿌리를 내리려 한 타성바지인 그와 감히 사랑을 나누었던, 그 사랑 때문에 얻어맞아 머리가 돌기 전까지 그의 여인이었던 나의 당고모가 살았던 집. 몇 해 전 자궁암으로 세상을 뜬 당고모가 살아있다면 환갑이 다 되었을 테니 명제도 그쯤 되었을 것이다. 아직 살아있었다니. 무언가가 속을 저릿하게 훑고 지나갔다. 우리가 사라져야 저 미친 댁이 떡 한 조각이라도 더 얻어먹겠다. 빨리 들어가자. 명재에게서 눈을 못 떼는 나를 애경이 몰았다. 벌써 영업을 시작했는지 아니면 개업식에 참석한 누군가가 기기 성능을 시험하는지 안쪽의 어느 방에선가 노랫소리가 들렸다. 오늘도 옷고름 입에 씹어 가하며, 잠깐 열렸던 문을 닫았는지 휘날리던 옷자락이 문틈에 낑겼다. 나는 통로로 들어서다 말고 몸을 돌려 명재를 바라보았다. 명재는 음식 접시를 받아들고 희죽 웃고 있었다. 앞니 몇 개가 빠진 그의 입은 동굴 입구 같았다. 한 잔 두 잔 받아 마신 술이 오르고 있었다. 뒤늦게 노래방으로 온 동창 두엇과 합류해 휩쓸려 저녁을 먹으며 마신 술이었다. 동창들은 오랜만에 보게 된 나에게 사람들의 근황을 알려주는 걸 의무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잊고 지내던 사람들의 소식이 안주가 되었다. 근처의 다른 읍에서 큰 음식점을 차린 누구는 돈을 갈퀴로 긁어들인다는 이야기, 중학교 때부터 10년쯤 사귀던 남자와 결혼하더니 3년도 안 되어 이혼한 또 다른 누구는 총각하고 재혼한다는 이야기, 누구네 아이는 제 어머니가 외출만 하면 바람 피우는 줄 알고 립스틱 바르는 것도 단속한다는 이야기. 참, 선에 너는 매일 학습 회사에 다닌다며? 여기도 그 학습지 않은 애들 많다. 성희라는 전부터 새침한 데가 있던 동창이 물어왔다.
그럼 너도 학습지 선생님이니? 애경이가 설마 그럴 리가 하는 표정으로 묻자 민자가 대신 대답했다. 무슨 얘는 거기에서 나오는 잡지 기자요. 왜 명옥이네 집에는 있더만. 근데 너 그러면 누구 취재하러 온 거냐? 나는 잠깐 망설였다. 지금은 학습지 선생이라는 걸 이쯤에서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다.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니까. 거짓됨을 삼키면서 나는 애매하게 웃었다. 아니, 그냥 이쪽 지국에 일이 있어서 내일은 거기에 가봐야 해. 명천의 지국에 관리할 직원이 없는데 연고자인 내가 가줘야 하겠다는 본사 인사 담당자의 연락이 온 건 지난주였다. 그 말을 전하는 지국장에게 나는 대답했다. 일단 지국에 내려가 보고 나서 결정하지요. 결정이라니요? 지국장이 좁은 이마에 애늙은이 같은 주름을 잡았다. 네가 결정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너도 그걸 알지 않느냐는 뜻이었다. 간간이 들어오던 같이 일하자는 다른 잡지사의 제의를 내가 거절한 것은 처음엔 오기 때문이었다. 본사에서 일하는 옛 동료들은 그럴 것이다. 그럴 거면서 뭐하러 그러고 다녔대? 하지만 조금이라도 허술하게 일찍 끝낼까봐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는 엄마들을 대하면서 펜을 쥐고 사람들을 만날 때와는 다른 대접을 받으면서 나는 점점 다른 일을 하는 것에 자신이 없어졌다. 마감되면 휴회와 신입의 숫자에 목숨 걸고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이 이 학습지를 봐줄까 어쩔까를 먼저 가늠하면서 내 안의 괴사는 뭉텅뭉텅 나를 먹어들었다. 그런데 하필 고향 근처라니. 명천은 내게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할 때의 고향이 아니었다. 조상 대대 살아온 그곳에 뼈를 묻을 줄 알았던 어머니가 스스로 몸을 거두어 떠나와야 했던 곳이었다. 무엇보다도 집안 살림을 다 거덜낸 큰오빠가 못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끝내 꺾이지도 않는 꿈에 자기 동창생들을 끌어들이면서 그들 사이에서 사기꾼 취급을 받는 곳이었다. 여바란 듯이 돌아올 마음도 없었지만 그곳에서 내가 학습지를 돌리게 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니들 다음 달부터 아이들 학습지 다 매일 학습으로 바꿔라. 특히 너 민자. 선혜야, 넌 민자랑 친하게 지내지 마라. 얜 지 애들에게 학원은커녕 학습지도 안 보게 한단다. 별종마저. 넌 애들 그렇게 풀어놓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그러고도 잠이 오냐? 타박하는 애경에게 민자는 느릿느릿. 그러나 한번 입을 떼면 누가 말려도 할 말을 다 한 뒤에야 입을 다무는 사람의 뚝심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태도로 말한다. 난 우리 애들 보고 공부하란 말 안 한다. 지들 머리가 안 되는데 어떡하냐? 난 우리 애들더러 공부 못하면 나중에 나사 돌리라고 그런다. 다들 공부만 하면 어떡하냐? 누군간 나사 돌리는 놈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민자의 말이 취기가 쿨렁거리는 내 가슴으로 아프게 스며들었다. 왜 그랬을까? 민자가 애경이나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정녕 아프게 했던 건 다리가 아니었다. 내가 이 노가다판에서 뛰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그럴 때면 모자를 더 푹 눌러쓰게 되었다. 낯선 집의 닫힌 문 앞에 서면 그 안에서 낯익은 얼굴이 느닷없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배를 누르려던 손을 허공에서 지칫거리게 했다. 다들 공부만 하면 어떡하냐? 나사 돌리는 놈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민자의 말이 마음속에서 다시 울렸다. 나는 이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될까? 동창들이 한껏 품을 열고 맞아준다 해도 내 안에선 서먹함이 서걱거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게 될까? 어디에 가든 내겐 낯선 곳이었다. 따라놓은 술 위에 불판에서 튄 기름이 동동 떠 있었다. 나는 술과 함께 기름을 목으로 넘겼다. 여기저기 들려오는 사투리가 이곳이 나를 키운 곳이라는 걸 일깨웠다. 매끄러운 서울말로 치장했다가도
민자와 통화를 하거나 고향으로 향하는 열차에 오르면 자연스럽게 내 혀에 감기던 사투리, 그때마다 의식되던 고향. 명재는 당고모를 언제 처음 만났을까? 푸르던 때, 한 여자를 사랑한 죄로 정신을 놓게 된 명재. 몸에 뿌리를 내리려고 들어온 마을에서 마침내 마음의 뿌리가 부평초처럼 동동 떠버려 부유하는 명재. 당고모는 눈을 감기 전에 명재를 떠올렸을까? 큰오빠는 지금쯤 한숨 돌리면서 혼자 밤길을 달리고 있을까? 건성으로 씹는 고깃점과 함께 생각들이 자디잘게 부스러졌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에 가는 척 슬그머니 밖으로 나왔다. 도회지의 모습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그러나 규모가 작아서 어쩐지 흉내낸다는 느낌을 주는 길가 어디에도 명재는 없었다. 까실까실한 바람이 달아오른 얼굴을 쓰다듬었다. 나무들에게 입 떨굴 준비를 하라고 일러주는 바람이었다. 저만큼에서 시내버스가 길가에 정차한 차량 사이로 헤쳐나오고 있었다. 여산행이었다. 아마도 막차일 것이다. 교복 차림의 학생들 몇 명. 타자마자 잠들었는지 고개를 깊게 떨군 촌부. 차창으로 듬성듬성 사람의 머리가 보였다. 길 모퉁이에서 버스가 꽁무니를 감추고 난 뒤 나는 휴대폰의 숫자판을 눌렀다. 여보세요? 한껏 무게를 잡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저예요. 선해냐? 어디 있냐? 무게가 싹 거치고 튀어올랐다. 오늘 제사도 역시 서걱거리는 분위기를 연출한 모양이었다. 큰오빠는 좀 외로웠을 것이다. 친구들이랑 밥 먹는 중이에요. 오빠뇨? 잠깐 바람 쐬러 나왔다. 이른 제사를 마치고 식구들이 먹을 상을 차리는 동안 그 여백을 견디지 못한 큰오빠는 담배를 피우거나 긴한 통화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슬며시 나왔을 것이다. 옛날 큰오빠가 스스로 깎아버린 면목을 세워주기 위해 어머니가 내린 금기에 익숙한 형제들은 큰오빠에게 지금 어떻게 지내냐거나 잘 되어가냐는 말을 묻지 않았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동생들의 정중함은 큰오빠에겐 어쩌면 질타보다 더한 문책일지도 모른다. 잡초처럼 끈질기게 세상 한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동생들에겐 늘 대박을 꿈꾸는 큰오빠가 이르려 하는 그곳이 왠지 거품으로만 보였다. 큰오빠의 끝없는 욕망과 허세는 일종의 좌절작용 같은 거 아니었을까. 큰오빠는 고집센 아이처럼 침묵하고 있었다. 싸. 바람소리 같은 침묵이었다. 오빠 있잖아요. 왜? 무슨 일 있냐? 아니에요. 명천도 많이 변했네요. 빨리 들어가세요.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지막 말은 빨리 돌아가세요 라고 했어야 하는 게 아니었을까 궁금해졌다. 난데없이 왜 큰오빠에게 명재가 살아있더라는 이야기 따위가 하고 싶어졌을까? 우리보다는 명천 출입이 잦은 큰오빠는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보다 큰오빠에게 명재는 그냥 고장난 시계탑이나 다름없는 사물, 미친 대기에 지나지 않을 텐데, 그 옛날의 명재가 이 풍진 세상에서 그래도 살아남아 허기지면 먹을 것을 찾고 무사람 앞에선 추레함을 부끄러워할 줄도 알더라고. 나는 왜 그 이야기가 꼭 하고 싶었을까? 도무지 내 마음을 알 길 없어져서 나는 명재가 스며들었을 밤거리 한 구석에 오래 서 있었다. 이 소설의 주제는 글의 말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자신만의 대박의 꿈을 쫓다가 모두 실패하고 이제는 형제들의 외면으로 외로워진 큰오빠. 그리고 주인공 또한 큰오빠의 집안 재산 말아먹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기에 오빠에게 그다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진 않죠. 그러던 중 주인공이 회사일로 고향 명천에 내려오면서 오빠를 확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바로 미친댁이라고 불리우는 명재라는 남자를 다시 보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했어요. 미친댁이는 젊었을 적 외지에서 떠돌다가
명천의 자리를 잡으면서 주인공의 당고모 되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지만 혈육길이 똘똘 뭉친 집성촌이었던 그 마을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질 못했죠. 그 일로 매를 맞고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아마 미친대기 명재가 사랑이라는 꿈을 이루려다 실패하고 머리가 이상해진 상태로 부평초처럼 떠도는 모습에서 어쩌면 자신의 큰오빠의 모습을 비춰본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큰오빠 또한 자기의 꿈을 이루려다가 못 이루고 그로 인해 형제들에게서는 외면받고 또 고향 마을에서조차 사기꾼으로 취급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어디엔들 뿌리를 내리지 못한 명재와 한가지로 부평초같이 떠돌아다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라는 점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주인공이 큰오빠에게 어떤 연민을 느끼게 된 계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큰오빠에게 전화를 한 것이고요. 아마도 주인공의 눈엔 이 고향 마을의 미친대기처럼 큰오빠의 뒷모습에서 어떤 외로움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소설은 공감인 것 같아요. 소설은 작가가 일상에서 제법 일어날 법한 일을 글로 옮겨놓은 창작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울고 웃고 화를 내기도 하고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건 그 이야기에 우리가 공감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공감이 없는 문학작품은 그냥 아무 맛이 안 나는 케이크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맛이 안 나는 케이크. 웃기죠? 달달한 맛이 없는 케이크. 그런 의미에서 소설은 공감의 장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작품에서도 주인공의 큰오빠에 대한 마음이 저에겐 좀 공감이 된 것 같습니다. 집안 재산을 다 말아드셨지만 그래서 밉지만 그래도 가족이기에 그 뒤의 외로운 그림자를 나 아니면 감싸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도 제 마음 이해하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미있게 감상하셨나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지금까지 이혜경 작가의 고갯마루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여행 김인숙. 괌의 아가나 공항에 도착했을 때 현지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3박 4일 패키지 여행 코스 중의 1박을 기내에서 보냈으니 이제 도착하자마자 떠날 시간을 계산할 수밖에 없는 짧은 2박의 일정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김포에서 아가나까지 비행시간 4시간. 긴 시간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심야의 비행이었다. 그러나 칠순의 어머니도 7살짜리 딸아이의 눈에도 피로의 기색은 없었다. 늙은 눈과 어린 눈에 똑같이 반짝이는 설레임. 한밤중 아가나 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공항 입구 코너에는 패키지 여행객들을 마중 나온 여행사 직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우리를 마중 나온 현지 가이드는 두 군데의 다른 여행사 이름을 적은 종이장을 양손에 나눠들고 있었다. 8월의 끝. 비수기로 접어들기 시작한 여행 패키지는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고 있었음에도 한 여행사가 단독으로 작은 승합버스를 가득 채울 만큼의 여행객도 마련하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었다. 우리 여행사의 이름이 적힌 종이장 앞으로 줄을 선 사람이 어머니와 내 딸, 그리고 나까지 달랑 3명, 그리고 또 하나의 여행사 이름 앞으로는 67명의 노인과 중년과 아이들이 줄을 섰다. 가이드가 인원 체크를 하는 동안 공항을 둘러보니 한국 여행사 이름을 적은 종이장들의 분주한 흔들림만이 보이는 듯 싶었다. 그러나
그 종이장들은 운동의 날의 즐거운 만국기처럼도 보였다. 어떻든 여행의 시작인 것이다. 호텔로 가는 버스 안에서 가이드의 소개로 일행끼리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번잡할 것도 없는 인사였다. 우리 셋을 제외한 일곱 명 모두가 한 가족이었다. 늙은 어머니와 아들 며느리, 딸 둘, 그리고 아들의 아들과 딸의 딸. 어머니가 그쪽의 늙은 어머니에게 "다복한 집안이세요?" 인사했고, 그쪽의 늙은 어머니가 내 어머니에게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해외여행이라니 효녀를 두셨네요." 인사했다. 인사는 그뿐. 일정을 설명하는 가이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라 더 이상은 서로 나눌 만한 말이 없었다. 가이드는 설명을 두 번씩 나눠서 해야 했는데 그건 저쪽 일행과 우리 일행의 일정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괌에 이어 사이판까지 관광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았고 머무는 호텔도 우리와는 달랐다. 우리가 묵을 호텔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어느새 새벽 2시가 가까워 있었다. 가이드가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한 시간이 오전 9시이기는 했지만 이미 숙면을 취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시간이었다. 어머니는 호텔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부터 찾았다. 피로해서라기보다는 다음날의 일정을 염려해서인 것 같았다. 어머니가 악착같이 잠을 청하는 동안 그러나 아이는 몇 번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욕실과 발코니와 심지어는 옷장 속까지 드나들었다. 아이에게 해외여행은 처음이었다. 아이가 자기 몫의 배낭 속에다 유치원의 영어 교재를 챙긴 것을 발견한 건 비행기 안에서였는데 나름대로는 해외 첫나들이가 몹시 더 긴장되는 일이었던 모양이었다.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아이가 어찌나 악착같이 내 손을 잡아주고 있었는지 자꾸만 뒤로 처지는 어머니를 위해서는 잠시라도 빈손을 내밀 여유가 없었다. 엄마, 힘드시지 않으세요? 겨우 고개만 돌려 어머니에게 물을 때마다 어머니는 걱정 말라는 듯이 손을 내젓고 그것도 모자란 듯 "좋구나, 참 좋아" 라고 했다. 어머니에게는 행복해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 딸이 마련한 효도 여행이었던 것이다. 좀처럼 잠들지 않을 것 같던 아이가 침대에 엎어져 고른 숨소리를 내기 시작한 이후에야 난 비로소 발코니 의자에 앉아 여행지의 밤 풍경을 둘러볼 수 있었다. 호텔에 딸린 작은 풀장이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였다. 조명이 켜져 있는 풀장의 주변으로 야자수 커다란 잎들이 가는 빛발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뿐 바라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름다운 섬이라고 했으니 아름다울 것이었다. 어차피 싸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한 여행지였다. 신문 광고란에 적힌 여행사의 수십 군데 여행 패키지 중에서 여행지의 이름은 보지도 않으면서 가격란만 찾아 손가락을 움직이다 보니 특가 3박 4일 괌 여행이라는 문구가 집혔다. 괌은 멀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게다가 아름다운 곳이라고 했다. 나는 곧바로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나와 아이와 어머니의 영문자 이름을 불러주었다. 여행사와 통화를 끝내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뜻밖에도 어머니는 시늉으로라도 망설이는 기색을 전혀 보이시지 않았다. 그러자꾸나. 아직 힘 있을 때 어디든 가야지. 어머니의 대답이 너무나 선선해서 오히려 내가 민망했다. 어머니가 혹시 가지 않겠다고 할까봐 패키지 중에서 제일 싼 걸로 골랐다고 기간도 겨우 3박 4일에 불과하다고 설득조로 마련해 두었던 말도 아무 소용이 없어졌다. 확실히 어머니는 달라졌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어머니가 정신을 놓아버렸던 하루 그 다음부터의 일이었다. 그날 노인정의 효도 행사에 참여하고 집으로 돌아오셨던 어머니는 힘들어서 잠시 누웠다 일어나야겠다 하시더니 한 시간도 채 안 돼 갑자기 정신을 놓고 보이는 모든 끈과 천마다 나비 매듭을 지으셨다고 했다. 기겁을 한 오빠네 식구들이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나중에는 묻기까지 하다가 기어코는 119 구급대까지 불렀지만 어머니는 구급차의 창에 달린 커튼에까지 나비 매듭을 지으시더라고
큰오빠의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의사의 진단은 폭염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초여름에 몰아닥쳤던 이상 폭염, 기력이 쇠한 노인네가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더웠던 더위, 의사의 말대로 시원한 병실에서 링거 한 병을 맞고 깨어난 어머니는 다시 예전의 어머니로 돌아와 있었다. 어머니는 당신이 정신을 놓고 있던 사이의 나비 매듭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셨다. 그러나 그날 이후 어머니는 어딘가 좀 달랐다. 그전에는 세 번 네 번 마다하다 결국 못 이기는 채 겨우 받던 자식들의 용돈을 서슴없이 챙기고 고기 좋아하는 큰아들을 위해 신용으로만 젓가락을 갖다 대던 고기 접시도 남김없이 비우고 때로는 네 개까지 전화를 걸어 예쁜 색깔의 부채라든가 책 넓은 모자 따위를 사다 달라 하기도 하셨다. 어머니는 당신의 생이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초여름 무렵의 어느 하루처럼 어느 날 어떻게 사라져버릴지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듯했고 그러자 더 이상은 머뭇거릴 게 없어진 듯 싶었다. 어머니와 같지는 않겠지만 어머니가 언제 어떻게 우리들 곁에서 떠나실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은 내게도 마찬가지여서 신문의 해외여행 광고란을 보다가 느닷없는 효도여행의 충동이 생각난 것도 실은 그 때문이기도 했었을 것이다. 예, 안 자니? 방 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냥 네 라고만 대답했다. 몸을 돌려눕는지 침대 시트가 서걱거리는 소리가 잠시 들려왔다. 그리고 몇 분쯤 뒤 다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뭐가 보이니? 깜깜한 밤에. 그냥 깜깜한 밤이 보이네.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자리가 불편하신가? 또다시 침대 시트가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한숨 같은 낮은 숨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잠시 후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머니는 반듯하게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살아오신 세월만큼 가늘어진 숨소리를 잠속에 묻고 마치 죽은 듯이 어머니는 저 잠속에서 또 어느 곳에다 나비 매듭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한동안이나 내려다보았다. 비가 말끔히 개인 하루. 가이드가 딸린 패키지 여행은 노인과 아이에게도 별 무리가 없을 만큼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루어졌다. 바닷가를 잠깐 구경하고 전쟁 기념관을 들르고 관광 상품점을 들른 뒤 점심 식사. 어머니는 간혹 나와 아이와 떨어져 저쪽 일행의 노인과 다리를 쉬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부실한 치아와 백내장이 진행되고 있는 눈에 관한 이야기, 자식들의 직업 이야기, 그리고 손주 손녀의 이야기, 그저 그런 이야기들인 듯 싶었다. 그러다가 저쪽 노인이 영감님은 언제 먼저 보내셨어요? 묻고 어머니 또한 같은 물음을 물었다. 어머니는 좋은 말동무를 만난 듯 싶었으나 잠시 후 내가 저 할머니는 연세가 몇이래? 묻기라도 하면 어느새 그 노인과의 대화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몇이더라?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기는커녕 그런 얘기는 나눈 적도 없다는 듯 저 늙은이도 70은 넘어 보이지 않니? 라고 내게 되물었다. 어머니에게 과연 해외여행이라는 게 즐거운 일인 것일까? 어머니는 지친 기색 없이 열심히 가이드와 내 뒤를 쫓고 멈추는 곳에서마다 열심히 사진을 찍고 쇼핑센터에서는 손주들의 선물을 열심히 챙기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저 흘러가는 것일 뿐 그 어느 것 하나 어머니의 가슴 속에 쟁여지기 위해 반짝 정지되는 화면은 아닌 듯 싶었다. 어머니에게 해외여행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한동안 해외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던 작은 오빠 덕분으로 어머니는 외국의 여러 곳을 여행하실 수 있었고 그것은 노인정에서 온종일 화투나 치고 있는 노인들에게 어머니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에도 어머니를 모셔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국제전화를 거는 내게 작은 올케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어머닌 오시자마자 가시려고만 해서
괜히 모신 게 아닌가 속상한 생각이 들어요. 때때로 작은 오빠와 올케는 어머니에게 관광을 시켜드리기 위해 전쟁을 치른다고도 했다. 오빠네 집에 도착한 것만으로도 이미 볼 것은 다 보았다는 듯 어머니가 집 밖으로는 더 이상 꼼짝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하긴 그 시절의 어머니에게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 이상의 무슨 더 재미난 일이 있었을까? 따지고 보면 오직 관광을 목적으로 한 해외여행은 어머니에겐 이번이 처음인 셈이었다. 오후의 관광 코스는 연인들이 절벽에서 뛰어내려 동반자살을 해서 유명해졌다는 사랑의 절벽이었다. 나는 그 절벽이 신기하다기보다는 세상 어디에나 그런 자살 바위가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그리고 세상 사람 모두가 그 절벽과 바위에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한다는 것이. 저 그림을 보세요. 연인들이 이 절벽에서 동반자살을 하는 그림인데 남녀가 머리를 서로 묶고 있죠. 스페인 통치시대에 사랑에 빠진 차모로 여인이 있었는데 스페인 장교가 그 여자를 탐하는 바람에 연인들이 서로 길게 따은 머리를 하나로 묶고 이곳에서 뛰어내렸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죽어서도 한 몸으로 엮여 저승길에서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연인들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내려다본 절벽은 까마득하고 절벽 밑의 험악한 바위로 기어오르는 파도의 이빨이 드세다. 그러나 잘 뛰어내리기만 한다면 산호섬 특유의 저 아름다운 빛깔 출렁이는 바닷속으로 한 번에 풍덩 뛰어들 수도 있겠다. 어머니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어지럽다며 저쪽 일행의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겁이 나는 듯 내 손을 꼭 잡고 있는 아이의 손에서는 흥분이 느껴졌다. 엄마, 그런데 뛰어내리다가 머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해? 그럼 손을 꼭 잡고 있겠지? 너랑 나처럼. 그러나 누가 먼저 손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묶은 머리도 풀어지고 잡았던 손도 놓아버리면,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놓아버리는 것이라면, 머리를 묶는 것은 혹시 영혼까지 함께 하려는 안타까운 마음이기보다 잡은 손을 믿지 못해서인 것은 아닐까? 영혼의 길이 갈리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닐까? 삶과 죽음의 길이 갈라질까봐 그걸 저어하는 것이 아닐까? 내 상상은 속되다. 나는 고개를 가로젓고 또 다른 관광객을 위해 내가 서 있던 자리를 양보했다. 참 멀리도 보이는구나. 다음 코스를 위해 어머니를 모시러 갔을 때 어머니는 앉은 자리에서 바다 저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 여기가 예전에 그 비행기 떨어진 데 아니니? 예에서 보면 비행기 떨어진 데도 보일라나? 어머니는 심상한 듯 말했으나 나는 잠시 어머니의 얼굴을 뜨악하게 바라보았다. 사랑의 절벽에서 느닷없게도 비행기 떨어진 자리라니. 그것이 몇 년쯤 전의 일이었던가. 대한항공의 여객기가 괌의 아가나 공항 근처에서 추락했을 때 나 역시 신문의 구석구석을 읽고 9시 뉴스, 자정 뉴스, 속보까지 빼놓지 않고 챙겨보았지만 고작 몇 년 사이 그 일은 까마득하게 먼 일처럼 여겨졌다. 다만 몇 컷의 화면들이 떠오를 뿐이었다. 울창한 밀림 속에 동강나 있던 기체, 울부짖던 사람들, 200명이 넘던 사망자 명단, 마치 전화번호부의 한 페이지처럼. 사망자 수가 200명이 넘었지만 그들 중에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은 없었다. 남편의 거래처 회사 간부가 가족여행을 가던 길에 일가족 몰사했지만 그런 일이 있지 않았다면 그가 누구인지조차 알지도 못했을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몇 달이 건너의 죽음조차 심상하지가 않아 남편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는 더욱 열심히 관련 뉴스들을 챙겨보았던 기억이 난다. 어머니는 달랐다. 어머니는 모든 사고 소식에 민감했다. TV에서 사망사고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어머니는 거실 TV의 채널을 돌리지 못하게 했고 나중에는 당신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꼭 잠그고 당신 방의 TV에 매달렸다. 어쩌다가 사망자의 사진이 나올 때는 TV 속으로 파고들 듯 화면 앞으로 다가붙기도 했다.
어머니의 그런 행동은 TV 뉴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오래전 내가 아직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이었을 때 어머니와 함께 어딘가에 다녀오던 길이었다. 우리가 건너야 할 육교 아래에서 한때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이 보였는데 육교 아래에서는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던 것이 육교 위에서야 내려다 보였다. 둘러선 사람들 한가운데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무서웠지만 또한 그 흥미진진한 광경을 놓칠 수가 없어서 나는 육교 난간을 붙들고 심장을 두근거리며 그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잠시 후 누군가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와 쓰러져 있는 남자의 얼굴 위로 거적을 덮는 것이 보였다. 엄마, 저 사람 죽었나 봐. 내가 낮게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고 했을 때, 그러나 내 손은 다만 허공을 더듬었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바로 내 곁에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머니에게 내 존재는 완전히 사라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는 그 순간 육교위가 아니라 육교 아래 거적을 덮어쓴 사내의 곁에 있었다. 바로 내 곁에서 나와 똑같은 자세로 난간을 붙잡고 서 있었으나 또한 내 곁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어머니의 얼굴에 겨울 노을빛이 붉고 어둡게 물들었다. 그리고는 쓱 지나가는 바람. 어머니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쓱 지나가 버리는 바람처럼 간혹 그렇게 어딘가로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으로 까맣게 사라져버리곤 하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어째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 그 까닭을 짐작으로만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의 죽음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일요일 오후,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없이 마치 담배 한 겁 살아나가는 듯이 집을 나갔던 아버지가 일주일 만에 팔당의 국도변 풀숲 사이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것이 내가 초등학교 때의 일이었다. 경찰 수사에 의하면 동네 가까운 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뺑소니 운전수가 아버지의 사체를 그곳까지 끌고 가 유기한 듯 싶다 했다. 그러나 뺑소니 운전수는 잡히지 않았고 아버지의 죽음은 그렇게 의문에 묻혀졌다. 폭염이 이어지던 한여름의 일이었다. 아버지의 사체는 이미 구석구석이 상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내 아버지인지를 몰라볼 정도는 아니었다. 아버지의 제삿날은 경찰에서 알려준 사망 추정 시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던 그날로 정해졌다. 원통하고 억울한 죽음이었지만 달리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머니는 아버지 대신 어린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는 일에 매달리느라 아버지의 죽음에 정신을 놓고 있을 겨를도 없었다. 나와는 나이 차가 많은 큰 오빠가 장남구실을 해낼 때까지 거의 10년 세월을 어머니는 아버지의 죽음보다는 남은 자들의 삶에 더 숨통이 졸려 사셨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시기는 어머니에게 있어 다만 유예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기다림의 유예. 아버지가 집을 나갈 때 그러했던 것처럼 감쪽같이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러니 늘 대문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태연히 대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까지는 아버지는 죽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다만 세상의 어느 알 수 없는 곳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아버지는 거리에서 비를 맞고 있을 수도 있고 바람 부는 육교 아래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을 수도 있고 다리 위를 건너다 무너져 내리는 다리와 함께 강에 빠질 수도 있고 집에 돌아오기 전에 자식들 선물을 챙기려고 들어섰던 백화점에서 쏟아져 내리는 벽돌더미와 함께 바닥 속으로 꺼져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었다. 가족과 함께가 아니었으므로 아버지는 늘 어딘가를 떠돌고 늘 어떤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다. 그것이 어머니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죽음의 전부인 것 같았다. 하루 온종일의 관광을 마치고 저녁 식사까지 하고 기어코는 또 한 군데의 쇼핑센터까지 들른 뒤에야 그날의 일정은 전부 끝이 났다.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가이드가 일행들에게 안내 말씀이 있겠다 했다. 고작 하루 관광을 했을 뿐인데
공식적인 관광은 이제 끝이 났고 이튿날부터는 자유관광이라는 것이었다. 다만 원하시는 분은 괌의 가장 아름다운 해변인 스타샌드라는 곳에 갈 수 있다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당 얼마씩의 돈이 추가될 것이라고. 이보다 더 쌀 수는 없다. 특가 3박 4일 괌 여행이라는 여행사 광고가 그때에서야 이해되었다. 늙은 어머니와 어린 딸을 데리고 나머지 일정 전부를 자유시간으로 메울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아직 정정한 편이었고 아이는 어디든지 혼자 걸을 수 있는 나이라고는 해도 둘을 동반한 여행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이는 늘 햇볕을 원하고 어머니는 늘 그늘을 원했다. 어머니는 늘 앉을 자리를 찾았고 아이는 늘 뛰어다닐 자리만을 찾았다. 게다가 짐을 들고 다녀야 하는 내게 빈손은 늘 하나뿐이었다. 마지막 코스였던 쇼핑센터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어머니가 중심을 잃고 쓰러질 뻔했을 때, 그때에도 나는 앞으로 달려나가는 아이를 붙잡느라고 뒤처진 어머니에겐 신경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몇 걸음 뒤처져 있던 어머니가 아이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서도 나로서는 비명을 지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어느새 어머니의 등과 허리를 떠받친 외국인 남자가 딸인 나보다도 더 다정하고 염려스러운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괜찮냐고 묻고 에스컬레이터가 멈출 때까지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다. 호텔에 들어와 잠이 들 때까지 나는 더 이상 어머니에게도 아이에게도 친절하지 않았다. 까닭을 알 수 없는 화가 북받쳤다. 8월의 끝. 여름도 다 가고 이제 선선해질 가을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될 때 난데없는 여행이라니. 그것도 비행기를 타고 낯선 물과 낯선 언어의 섬나라라니. 여행은 어머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여름 내내 아무 곳에도 가지 못했던 아이 때문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간절하게 휴식을 원하던 남편 때문이었을까? 여름 내내 남편은 어찌나 바빴던지 그의 간절한 소망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며칠만 푹 쉬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휴가를 내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이었고 심지어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제대로 챙길 수가 없었다. 여행은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휴식이었다. 아이도 없고 아내도 없는 집. 며칠간의 그 집이 그에게는 휴양지가 되어줄 것이었다. 그는 원하는 대로 리모컨을 돌리고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전화를 걸거나 받고 땀에 푹 절은 몸을 씻지도 않은 채 소파에서 와이셔츠 차림으로 잠들거나 아니면 팬티까지 홀랑 벗은 몸으로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잠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바쁜 시간을 틈내 오늘도 늦겠다는 전화를 할 필요도 없고 하루에 서너 차례씩 걸어대는 아이의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남편이 나와 아이가 없는 집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해도 나로서는 그런 그를 서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내 희망이 또한 그랬으니까. 어느 날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나만 놓아둔 채 어딘가로 감쪽같이 떠나주기를 나 또한 아주 간절히 원했으니까. 남편이 그래준다면 나 또한 남편이 지금 내가 없고 아이가 없는 빈집에서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모든 일들을 했을 테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나는 텅 빈 집에 싱싱한 알몸으로 누워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기다릴 것이었다. 매일같이 기다려야 하는 남편이 아니라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을. 그런 사람이 마치 예정된 운명인 것처럼 텅 빈 내 집의 초인종을 눌러주기를. 내가 설레임 가득한 손으로 현관의 빗장을 열었을 때 그 낯선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음성으로 내게 이렇게 말해주기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 이렇게. 생수 한 병을 들고 호텔방의 발코니에 오래 앉아있는 동안 방 안에서는 자주 침대 시트가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이는 샤워를 끝내자마자 완전히 골아떨어져 버렸으니 뒤척거리는 것은 분명 어머니였다. 왜 안 주무세요? 발코니 밖의 내가 방 안의 어머니에게 묻는다.
혼자 자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러나 통 잠이 안 오는구나. 호텔 방 안에는 싱글 침대 두 개와 보조 침대 한 개가 놓여 있었다. 그러니 침대 하나가 어머니 차지인데도 불편해서 잠이 오지 않으신다는 것이었다. 나는 결혼하기 전까지 어머니와 한 방을 썼다. 그때에도 어머니는 잠귀가 밝아서 잠 없는 나이였던 내가 조금만 부스럭거려도 말짱하게 잠이 깨 한동안이나 잠을 못 이루곤 하셨었다. 간혹 내 집에 다니러 오신 어머니가 한밤중에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었다.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에 나왔다가 그런 어머니를 발견하게 되면 남편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기겁을 하곤 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불 꺼진 거실 소파에 오독하니 앉아있는 풍경이란 딸인 내게조차도 마땅치는 않은 것이었다. 엄마, 제발 그러시지 말라고. 나와 앉아 계시고 싶으면 불이라도 켜고 계시라고 말을 했을 때 어머니의 대답이었다. 예, 늙으면 귀가 밝아진 모양이다. 낮에는 멀쩡한 소리도 못 들으면서 밤이 되면 모든 소리가 다 들리는 것 같구나. 깜깜한 어둠 속에 뭔지도 알 수 없는 온갖 것들이 수선수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때는 시끄러워서 참을 수가 없다가도 어떤 때는 내용도 모르면서 그게 그렇게 재미진다. 엄마 무슨 그렇게 섬찟한 소리를 해? 나는 어머니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소리를 질렀다. 아닌 게 아니라 내 팔뚝에는 굵은 소름들이 돋아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 나는 불 꺼진 거실에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오독하니 앉아본다.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나는 몸을 기우뚱하게 하고 마치 어딘가를 향해 귀를 기울이는 듯한 자세를 취해본다. 길거리의 차 소리가 들려온다. 어느 차는 소음기를 떼어버렸는가. 심야의 정적을 깨는 소리가 잠시 요란하다. 그러나 그뿐 더 이상은 들려오는 소리가 없다. 뭔지도 알 수 없는 온갖 것들이 수선수선 이야기를 한다는 어머니가 들었던 그런 소리는 내 귀에는 전혀 닿지 않는다. 다만 귀에 익숙한 어떤 소리가 귀 밖이 아니라 귀 안에서 들려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 남편과 나는 불행한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남편은 성실했고 가정적이었다. 그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남보다 많지 않은 월급으로도 10여 개의 통장을 만들었고 주식을 샀고 아파트 분양권을 팔거나 사들였다. 바쁜 직장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 경매되는 부동산의 정보를 모으고 온갖 종류의 할인 쿠폰을 모으고 빨간 글씨로 마이너스 50원을 기록하기도 하는 가계부를 썼다. 다 당신과 윤희를 위해서야. 우리한테 재산이 있어, 연줄이 있어.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복권이 당첨되겠어? 하다못해 캐나다나 호주에 시민권을 가진 친척이 있길래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지. 남편의 말에 틀린 것은 없었다. 그는 성실했고 가정적이었다. 쓸데없이 소모되는 돈과 시간이 아까워서 바람도 못 피울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두쇠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구두쇠라기보다는 계산을 하는 사람에 속했다. 끝없는 수치와의 전쟁, 숫자와 확률의 가능성, 오직 그것으로만 확신되는 미래, 그리고 가족. 여보, 당신은 좀 쉬어야 해. 여름 내내 나는 남편에게 말하곤 했다. 남편 역시 그렇다고 대답했다.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휴식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에도 남편의 머릿속에서는 정신없이 숫자가 돌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남편의 머릿속을 짐작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가빴다. 그를 비난할 방법 같은 건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 다만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와 함께 있는 한 내게도 휴식 같은 건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여보, 나는 좀 쉬고 싶어. 남편에게 상의도 없이 여행사 예약을 해버렸던 날, 그 말을 꺼내려다 말고 내 입에서는 그런 말이 먼저 튀어나왔는데
남편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그 뒤 10년 뒤, 20년 뒤, 하다못해 50년 뒤의 숫자와 싸우느라 현실의 말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졌다. 그의 현실은 미래였고 그 미래는 숫자였다. 괌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이라는 스타샌드는 그 해변의 아름다움보다는 즐길 만한 것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는 점으로 우선 마음에 들었다. 노천 온천이나 열대림 트레킹, 그리고 원주민들의 공연이 어머니에게는 즐거운 눈요기가 될 듯 싶었다. 아이는 일찌감치 스노클링에 빠져들었다. 깊은 잠수가 필요 없는 그 물놀이가 7살 아이에게는 즐겁기 짝이 없는 놀이인 듯 싶었다. 물속에 뛰어들었던 아이가 수영복 위에 셔츠도 벗지 않고 있던 내 손을 막무가내로 잡아 끌었다. 첨벙첨벙 아이를 쫓아 뛰어들어가 아이가 건네주는 스노클을 쓰고 물속을 들여다보니 온갖 색깔의 열대어들이 떼지어 헤엄쳐 다니고 있는 것이 보였다. 고작 허리 깊이밖에는 안 되는 낮은 물속에서 말이다. 그건 마치 내가 바닷속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기보다 어항 속에 얼굴을 쳐박고 열대어 구경을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으나 그랬음에도 그 열대어들의 빛깔들에 홀려 나는 아이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스노클을 오래 돌려주지 않았다. 집에 두고 온 어항이 생각났다. 쇼핑센터에 갔다가 아이가 울고 불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사들고 왔던 작은 어항이었다. 남편은 물고기라면 질색을 했다. 보기만 해도 몸이 미끈거리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그와 내가 연애를 하던 시절에도 그는 수족관이 있는 다방에는 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남편이었으나 자식 이기는 장사 없다고 별 수 없이 어항을 놓을 자리를 손수 마련해 주었고 때로는 물고기 밥을 손수 떨어뜨려 주기도 했다. 그러나 간혹 그는 저 물고기들이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듯이 내게 묻곤 했다. 이봐, 물고기는 얼마나 오래 사는 거야? 글쎄, 물고기의 수명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어항 속의 물고기가 늙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도 전혀 없었다. 그것들은 병이 들거나 먹이가 부족하거나 산소 결핍으로 죽게 마련이었다. 그러니까 잘 돌보기만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생명. 그것이 어항 속의 물고기들에 대해 내가 은연중 갖고 있던 생각의 전부였다. 이봐, 그럼 저 물고기들이 나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 평생 같이 살 거란 말이야? 남편이 기겁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품새가 우스워서 순간 웃음을 터뜨려 버렸지만 남편의 말이 내게도 어떤 이물감을 선사했던 것만큼은 분명했던 모양이었다. 처음에 여섯 마리였던 물고기는 몇 달 사이에 두 마리로 줄어버렸다. 네 마리 모두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물 갈아주는 때를 놓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 아이는 물고기들의 죽음에 불에 댄 듯한 울음을 터뜨렸고 남편과 나는 별 수 없이 그 물고기들을 아파트 화단에 묻어주었다. 딱하게도 땅으로 간 물고기. 아이와 내가 물속에서 노는 동안 어머니는 해변의 나무 그늘에서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가끔씩 내가 허리를 펴고 어머니가 앉아 있는 자리를 바라보면 어머니는 반갑다는 듯 손을 흔들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의심스럽게 그런 어머니를 한동안 쳐다보았다. 백내장을 앓고 있는 어머니의 눈이 딸과 손녀를 분간해 내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였던 것이다. 어떻든 어머니는 즐거워 보이셨다. 야외 식당에서의 바베큐 요리를 맛있게 드셨고 원주민 공연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원주민 무희에게서 꽃 목걸이를 선사받기도 했다. 어머니로서는 쉽지 않을 거리를 걸어야만 했던 열대림 트레킹 코스에서도 어머니는 그닥 지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뒤로 처졌고 아이는 또한 제 본능이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앞으로만 달려나갔다. 뛰지 마, 얘야. 그러지 마라. 그러다간 길을 잃을 거야. 어느새 성큼 저 앞으로 달려나가 열대나무 큰 이파리 사이로 빨간 티셔츠 자락을 감춰버리는 아이를 정신없이 달려가 붙잡아 되돌아봤을 때 이번엔 일행 중에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그 자리에 굳은 듯 섰던 나는
일행에게서 10여 미터나 떨어진 뒤쪽에서 익숙한 색깔의 옷자락이 팔랑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엄마! 외치며 달려갔을 때, 그러나 그 익숙한 색깔의 옷자락은 어머니가 아니라 막 나뭇잎 새에서 공중으로 날아올라가는 노란색 작은 나비였다. 엄마! 순간 길을 잃은 것은 나 같았다. 열대림의 한가운데서 나아가야 할 곳의 방향도, 되돌아가야 할 곳의 방향도 잃어버린 채 나는 아득하게 서 있다. 살아있는 것들의 모든 움직임이 정지하고 살아있는 것들의 모든 소리도 정지해버린 그 시퍼런 열대림의 한가운데에서. 예, 여기는 늙음도 죽음도 없어 보이는구나. 모든 게 너무나 시퍼래서 무섭지 않니? 열대림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때 어머니가 내 손목을 찾아주며 했던 말이 그때에서야 떠올랐다. 어머니는 진정으로 두려우셨던 모양이다. 그 거침없는 푸르름이 사시사철 달아오른 햇볕 아래에서 지치지도 않고 살아오르는 그 섬의 그 짙푸른 생명력이. 그러나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려고 했을 때 나는 앞으로 달려나가는 아이를 뒤쫓느라 어머니의 손을 팽개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말은 내 등 뒤로 사라져버렸다. 예, 여기는 늙음도 죽음도 없어 보이는구나 라고 하시던. 엄마! 엄마! 나는 소리를 내서 어머니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 부름에 돌아온 것은 다시 노란 나비 한 마리, 또다시 가슴이 내려앉는다. 지난 초여름, 정신을 놓았던 하룻밤 하루낮 사이 보이는 모든 것에 나비 매듭을 지으셨던 어머니였다. 혹시 저 노란 나비는 어머니가 지어놓은 또 하나의 매듭은 아닐까? 엄마! 악을 쓰듯 다시 한번 어머니를 불렀을 때에야 나뭇잎 스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풀숲 사이에서 허리를 꼬부린 채 걸어나왔다. 얘야, 날 찾았구나. 오줌을 참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진정 미안한 듯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 나는 미친 듯이 화를 내기 시작한다. 그럼 말을 하고 갔어야지. 사람 놀라게. 왜 그러는 거야? 왜 엄마 맘대로 어딜 그렇게, 여기가 어딘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엄마 혼자서 아무도 못 찾게 혼자서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하루 종일 바닷물 속에서 놀더니 아이는 쉽게 잠들지 못하며 어깨며 등이 화끈거린다고 칭얼댔다. 수영복 자국이 선명한 어깨와 등이 빨갛게 익어서 목욕을 시키는 동안에도 아이는 내 손이 살에 닿기가 무섭게 아프다고 비명을 질러댔었다. 나는 아이를 맨몸인 채로 침대 위에 엎어놓고 연고를 발라주었다. 연고의 느낌이 시원한지 아니면 침대에 엎어져 누운 자세가 편안했던지 좀처럼 잠들지 않을 것 같던 아이에게서 고른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연고의 마개를 닫다 말고 나는 어머니의 침대를 돌아보았다. 아이보다 먼저 침대 속으로 들어간 어머니는 그러나 괌에서의 마지막 밤도 쉬 잠이 오지는 않는 모양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침대로 건너가 돌아누운 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시트 바깥으로 나와 있는 어머니의 팔이 아이처럼 빨갛게 익어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팔에 연고를 바르기 시작했다. 예, 난 끈적해서 싫다. 어머니가 팔을 빼내려고 했지만 나는 연고를 바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것도 일종의 화상이야. 그냥 놔두면 덧날지도 몰라. 화상은 무슨... 그러나 어머니는 더 이상 팔을 빼내려고 하지 않았고 나는 이제 어머니의 잠옷 어깨를 팔 쪽으로 끌어내린다. 어머니는 가만히 계셨다. 내가 어머니의 속살을 만져보는 것이 얼마만의 일인가. 어머니의 늙은 피부는 힘없이 늘어져 있고 뼈는 바스라질 듯이 앙상하다. 목 쪽으로 손을 옮기자 척추로 이어지는 목뼈가 늙은 피부를 뚫고 올라올 듯이 툭툭 솟아있다. 나는 어머니의 잠옷 속으로 손을 깊게 집어넣는다. 척추뼈가 고스란히 만져지는 등, 그 탄력 없고 늘어진 피부 위에
나는 연고를 넓게 펴바른다. 나무는 천년도 산다지. 내게 고스란히 등을 맡긴 채로 어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였다. 늙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낙엽도 안 만들면서 천년을 산다면 에그 징그럽기도 하지. 어머니는 낮의 열 때림을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이상하더라. 그 나무들을 보고 있는데 너희 아버지가 생각나. 왜? 너희 아버지 죽은 것도 내겐 그 나무 같았으려니. 살아있으면 나처럼 늙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도 놓고 한밤중에 남 못 듣는 소리도 듣고 그러다 망령도 들고 하련만 너희 아버진 그 시퍼런 나무처럼 죽어서도 죽은 사람이 아니고 죽은 것도 죽은 게 아니고 내 눈엔 죽은 너희 아버지가 늘 시퍼렇게 살아만 있었으니 그래 늘 마음이 아팠지.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잠은 언제 자나? 언제 늙어? 언제 편하게 눈을 감으려나? 어머니의 옷 속 등 위에서 내 손이 멈춰진다. 다 발랐니? 어머니가 묻는 것을 대답하지 않고 나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엄만 별소리를 다 해. 어머니는 그저 낮게 웃으실 뿐이었다. 그날 밤도 나는 어머니의 침대 시트가 서걱거리며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뒤척거리는 소리는 오래가지 않았다. 자리가 선 것보다는 피곤이 더 심한 하루였을 것이다. 방 안이 정적으로 완전히 물든 후 나는 방 안으로 돌아와 아이의 자리를 보아주고 그러고는 내 침대 쪽으로 걸어가다 어머니의 침대 발치에 우뚝 멈춰섰다. 어머니가 언제 이렇게 작아졌던가. 침대 시트에 파묻힌 어머니의 몸피는 한 줌밖에는 되어 보이지 않았다. 7살짜리 내 아이보다 더 작아 보였다. 그러나 가만 보니 침대 속에 누워있는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지금의 어머니의 몸피만큼이나 작았던 어린 시절의 나다. 그리고 침대 맡에 앉아있는 어머니. 어머니는 내게 내가 내 딸에게 밤마다 그러는 것처럼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나는 그 책의 제목을 알고 있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 그 책의 마지막 구절이 내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온다. 100년이나 잠을 잤던 공주는 이제 더는 잠을 잘 필요가 없어졌지. 그래서 공주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랑만 하면서 영원히, 영원히 행복했더란다. 바다는 가도 가도 끝이 없이 낮은 수심으로만 펼쳐져 있다. 한참을 걸어도 종아리, 또 한참을 걸어도 허벅지, 다시 또 한참을 걸어도 겨우 허리. 키 작은 아이가 목까지 물이 차올라 그만 하고 소리칠 때까지 아직 파도는 내 가슴을 건드리고 있을 뿐이다. 나는 잠깐만 아이에게 그곳에 서 있으라고 말한다. 엄마는 좀 더 걸어 들어가야겠다. 좀 더 걸어 들어가 어깨를 묶고 얼굴을 묶고 그러다가 첨벙 한없는 밑으로 꺼져 들어가 단 한 번만이라도 바닥을 쳐야겠다. 그러나 아이는 어느새 목에까지 차올라온 바닷물이 겁나는 얼굴이다. 아이는 내 손을 악착같이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얘야, 내 손을 놓아라. 얘야. 그러나 그렇게 악을 쓰는 순간 내 손을 잡고 있는 것은 내 딸아이의 어린 손이 아니라 내 어머니의 늙은 손이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다만 내게 고개를 가로저어 보이고 있을 뿐이었다. 이튿날 귀국 비행기를 타기 위해 대기하던 공항에서 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의 휴대폰은 곧바로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었다. 출발하기 전에 전화를 걸라고 말을 했던 사람은 남편이었다. 그러나 그의 휴대폰에서 울려나오는 메시지는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곳에 있다는 녹음된 음성이었다. 수신불능의 남편. 그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주가지수를 탐색하느라 전화벨 따위를 들을 수도 없는 것일까? 아니면 부동산 경매장에 앉아서
입술을 바싹바싹 태우고 있을까? 그도 아니라면 그 역시 내가 없고 아이도 없는 사이에 알 수 없는 곳의 어느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을까? 아니면 어느 지푸른 나무의 등걸을 타고 있을까? 그러나 대체 무엇을 향해? 남편과 통화하는 것을 포기하고 게이트 앞으로 걸어오는데 어머니와 아이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다. 가만 보니 아이와 어머니가 서로 허리를 굽힌 채 쭈그려 앉아 있었다. 아마도 어머니는 아이의 운동화 끈을 묶어주고 있는 모양이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자 아이가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치켜드는데 아이의 길게 따내린 머리꽁지가 어머니의 백발 위에서 출렁였다. 어머니의 백발 위에 아이의 머리꽁지를 묶은 나비 모양의 끈이 내려앉았다. 둘이 머리는 나비 매듭을 사이에 두고 서로 묶여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가 아이의 나비끈을 머리에 인 채로 눈길만 쳐들어 내게 웃음을 띄어 보였다. 이해할 수 없게 가슴이 철렁 내려왔는데 문득 뒤에서 울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하파, 아데이! 한때의 참호로족 공연단이 게이트 앞의 이국인들에게 소리 높여 유쾌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있었다. 하파, 아데이. 참호로어로 그것은 안녕하세요였다. 딸은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엄마가 무엇을 느끼고 있었던 것인지, 자신의 엄마가 왜 그 사시사철 푸르른 열대림을 보면서 왜 마음을 아파했는지, 소설 속 엄마의 말에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죽은 것도 내겐 그 나무 같았으려니,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잠은 언제 자나? 언제 늙어서 언제 편하게 눈을 감으려나? 엄마는 늘 비명에 가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늘 엄마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도 예전 엄마만큼의 나이가 되고 보니 내 딸에게 내가 해주고 있듯이 그때의 내 엄마도 내게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단단하게 잡아주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엄마의 굵게 마디진 손을 잡아보고 나는 이제서야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나 어릴 적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숲속의 잠자는 미녀를 읽어주었던 엄마. 그 엄마가 언제 이렇게 작아졌을까? 지금 저는 엄마 무릎팍에 누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누나와 이야기하시던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 목소리를 다시 들으며 잠이 들고 싶어집니다. 오늘 이 작품을 저와 함께 감상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행복하세요.